어릴 적 꿈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주여행 지원자로 선발돼서 우주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이제 짐을 꾸릴 시간입니다. 항공사를 확인하고 우주선 수화물 제한을 확인해야 해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지켜야 할 규율에 비하면 지구에 있는 저비용 항공사의 규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ISS에서의 정기 임무는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따라서 그곳으로 가는 모든 우주선은 이미 그곳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보급품을 실어 갑니다.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필수 물자뿐만 아니라 승무원 케어 패키지도요. 이는 우주에서의 생활을 더욱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원들의 집이나 지원 직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게 제한은 약 5kg이고 패키지 크기는 23-41cm입니다. 음식물을 넣을 수는 있지만 부스러기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향수, 애프터쉐이브, 구강청결제, 면도크림과 같은 가압 캔에 담긴 제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비디오 게임은 승무원 케어 패키지에 포함할 수 없어요.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몇 달 동안 비디오 게임은 안 된다고요? 우주비행사 경력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옷은 가져가셔도 되지만 100% 면으로 된 것만 가능합니다. 우주선과 함께 이륙하는 또 하나의 물건은 공식 비행 키트입니다. 약 54kg의 깃발, 패치, 스티커 및 기타 상품이 들어있어요.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더라도 판매용은 아니에요. 나사 상업 파트너 및 국제기구에서 가져온 이 물품들은 기념품, 박물관 전시품 또는 시상용으로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에요. 물론 나사에 공식 요청을 보내야 하고 그들이 어떤 품목과 수량을 가져갈 수 있는지 결정할 거예요. 집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가져갈 수 없다면 우주에서의 생활이 슬프겠죠? 나사가 도와드릴게요. 개인 취향 키트, PPK를 가져가셔도 돼요.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도시락 크기 정도의 1kg이 조금 넘을 뿐이니까요. PPK는 이전부터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캡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재미니 프로그램 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개인 소지품을 조임끈이 달린 회색 나일론 가방 안에 넣어야 했어요. 우주비행사 월리 쉬라는 20개의 금메달, 5개의 은메달, 깃발, 배치, 그리고 플로리다 사냥 면허증으로 가방을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우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지 궁금하네요. 아폴로 11호의 첫 달 탐사에 나섰던 그의 동료 마이클 콜린스는 무엇보다도 깃발 3개를 가져갔습니다. 몇 년 후 그는 트위터에서 나사의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커피와 읽을 만한 좋은 책을 가져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가족 사진, 야구 모자, 티셔츠, 핀, 대학이나 팀의 로고가 새겨진 기타 기념품 등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비밀로 유지되는 기념품이 PPK의 인기 품목이에요. 많은 승무원은 나중에 우주정거장에 남은 악기도 가져옵니다. 한 우주비행사는 우주에서의 생일을 위해 알토 색소폰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숨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또 다른 인기 기내 반입 품목은 카메라 장비예요. 우주정거장의 경치는 너무 아름다워서 닮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은 마침내 지구에 남아있을 친척들의 사진을 골라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ISS에 도착해서 주민들과 포옹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행 후 샤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상쾌한 샤워를 할 수 없으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게다가 물은 꽤 무겁기 때문에 물을 가득 채운 로켓을 우주로 보내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 겁니다. 따라서 우주비행사는 미리 적신 물티슈나 액체 비누를 묻힌 수건을 사용해서 손과 얼굴을 닦습니다. 또 다른 젖은 수건으로 몸의 나머지 부분을 닦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카락은 어떨까요? 새로운 친구, 헹굼없는 샴푸를 만나보세요. 물방울이 튀어서 전자제품을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빨대 모양의 노즐을 사용해 호일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특수백에 물을 흘려보내야 해요. 이때 사용된 물은 대부분 에어컨 시스템으로 다시 흘러들어갑니다. 이 물은 역화되고 재활용돼서 식수로 사용돼요. 우주비행사도 양치질을 하지만 이 간단한 작업도 우주에서는 약간의 기술이 필요해요. 치약 튜브를 벽에 붙인 다음 칫솔 위에 작은 물방울을 짜야 해요. 그런 다음 지구에서 하는 것처럼 양치질을 하고 물을 더 짜서 수건으로 칫솔을 닦아내면 됩니다. 침을 뱉을 세면대가 없으니 물주머니에서 물을 몇 모금 마시고 치약도 함께 삼켜야 해요. 저도 해볼래요.
우주에서의 일상에 지쳤다면 이제 에너지를 보충할 때입니다. 다행히도 우주 음식은 더 이상 영화에서나 보던 튜브에 포장된 맛없는 으깬 혼합물이 아니에요. 우주식품은 우주기술과 함께 발전해서 우주비행사도 지구에서와 비슷한 식단을 섭취하고 있어요. 우주인들은 과일과 브라우니를 일반적인 형태로 먹을 수 있어요. ISS에 있는 사람이 맥앤치즈를 간식으로 먹고 싶을 때는 물만 조금 넣으면 돼요. 우주선에는 냉장고가 없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가져갈 수 없으며 다른 모든 음식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대부분 플라스틱 포장이나 캔에 담겨 있어요. 음식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포장에는 벨크로 패치가 부착되어 있어 쟁반이나 테이블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컨벡션 오븐이 있어 별들 사이에서의 점심은 우주만큼 차갑진 않을 거예요. 우주비행사들은 하루 세 끼를 먹으며 영양사가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요. 목이 마를 때는 커피, 차, 오렌지 주스, 과일 펀치, 레모네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탄산음료는 자유낙하시 탄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아요. 케첩, 머스타드, 마요네즈는 식단에 양념을 더할 수 있지만 소금과 후추는 액체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통풍구와 기타 장비를 막거나 우주비행사의 눈, 코, 입에 끼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같은 이유로 부스러기가 우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빵은 어떨까요? 빵을 대체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은 또르띠아입니다. 또 다른 옵션은 아무도 모르게 우주선의 샌드위치를 몰래 싣는 거예요. 존 영은 한번 시도했지만 부스러기가 너무 많아 콘비프 샌드위치를 전혀 즐길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이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연구해왔으니까요. 독일 항공우주센터 및 여러 연구진과 협력해서 완벽한 반죽을 만들고 우주에서 바로 구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베이크 인 스페이스라는 독일 회사가 팀을 구성했어요. 특수 오븐이 필요한데 표면이 특정 온도 이상 뜨거워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비행사들은 ISS에서 쿠키를 성공적으로 구워냈어요. 일반 주방보다 훨씬 오래 걸렸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우주 정거장 전체에 쿠키 냄새가 진동했어요. 냄새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주 정거장에서는 냄새가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킬 수도 없죠. 따라서 무독성 물질이라도 냄새가 나면 우주비행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심지어 병을 유발하여 임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에는 노스트릴다무스라고도 알려진 자체 수성 냄새 탐지사가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ISS에 거주 가능 구역에 있는 모든 물체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일기를 쓰고 싶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연필은 우주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심이 쉽게 부러져 날아가서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 펜은 무중력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1968년에 특수 가압식 우주펜이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약 80개의 모델이 있고 그중 수십 개가 현재 ISS에 떠 있어요. 지금까지 우주에서 바쁜 하루를 보냈지만 여러분의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항상 꿈을 따라가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해내세요. 이러한 동기부여 문구는 특히 갑자기 우주비행사가 되기로 결정한 경우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고 이 직업을 갖기 위해 모든 것을 해왔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거나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우주로 가기로 결심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알아볼게요. 자, 우주비행사가 되려면 나사 또는 다른 우주기관을 통해 지원해야 해요. 지금은 나사에 집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아야 해요. 수학, 공학 또는 과학 학사 학위가 있어야 해요. 한 번에 모두 취득할 수는 없지만 학위가 많을수록 좋아요. 또한 해당 직업에서 2년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졸업식 직후에는 나사에 입사할 수 없어요. 공부를 마치고 우주 엔진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얻었습니다. 로켓 제작 공장에서 2년 동안 일했고 마침내 나사에 지원서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게 모든 것을 보장하진 않아요. 기관은 여러분의 경험과 전문 기술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만 명이 넘을 수도 있어요. 다음 단계는 건강검진입니다. 여기서 신체 사이즈가 설정된 맥의 변수에 맞지 않는 등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잠재적인 우주선 승객이며 우주 공간에서도 우주복을 착용해야 해요. 키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조종석에 편안하게 앉을 수 없거나 우주복을 제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허용되는 파라미터의 범위가 넓으니까요. 또한 시력이 좋아야 해요. 좋은 소식은 시력 개선을 위해 안경을 착용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몸 상태가 양호하고 나쁜 습관이 없어야 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하죠. 우주로 보내는데 수백만 달러를 지출해야 하니까 신체에 대한 요구가 높을 겁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해요. 같은 사람들과 함께 몇 달 동안 우주선 안에서 지내야 하니 항상 예의 바르고 스트레스에 강해야 합니다. 다양한 테스트, 퍼즐 및 게임을 통해 위원회가 여러분의 정신과 성격을 평가할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센서가 달린 러닝머신에서 달리게 되어 전문가들은 임무 수행 중 질병에 걸릴 위험이 최소화된 지원자를 찾고자 해요. 큰 근육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심장 및 기타 장기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우주비행 중에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을 선발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주비행사 후보가 됐어요. 하지만 아직 기뻐하지 마세요. 이제 진짜 도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2년 동안 우주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엄격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 중 하나는 대중연설입니다. 모든 우주비행사는 카메라나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연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국제 ISS 팀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술 없이 우주왕복선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가장 즐거운 부분은 무중력 상태를 모방한 환경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은 구토 해성입니다. 특수한 공기 안에서 높은 높이로 올라가면 조종사가 파도와 같은 동작으로 비행을 시작해서 위아래로 다이빙을 해요. 비행기 안에서는 약 20초 동안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을 하루에 약 40회 반복할 수 있어요. 재밌는 경험이지만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터는 구토 해성이라고 불려요. 또한 또 다른 무중력 시뮬레이터인 수중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돼요. 특별한 중성 부력 실험실에서는 우주비행사가 우주 작업을 시뮬레이션하고 비상 절차를 연습하는 거대한 수영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험난한 과정에 대비하세요. 최대 7시간을 수중에서 보내야 해요. 비행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스쿠버 다이버가 되셔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비행복과 테니스화를 신고 일정 거리를 수영하는 등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압력 챔버 내부의 고압 및 저압의 영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다양한 압력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기내에 들어가게 돼요. 또한 다양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든 시뮬레이터를 기억하세요. 이러한 훈련에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내성이 필요하니 공황 상태를 조절하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해요. 또한 실물 크기의 우주선 내부 모형 안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ISS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친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또한 정밀 공기 베어링 플로어를 사용하여 우주에서 물체를 움직이는 연습을 하게 돼요. 마찰이 없는 환경에서 큰 물체를 운반하기는 쉽지만 고속으로 움직일 때는 멈추기가 어려워요. 에어 베어링 플로어는 에어 하키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공기를 방출해서 물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어떤 유형의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파일럿과 미션 스페셜리스트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의 경우 비행과 승객을 책임지며 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내에서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종사 및 기장과 상호작용하게 돼요. 이 전문가들은 과학실험에 참여하고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해요. 과학, 의학, 공학 등의 분야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이 되려면 한 달에 15시간 동안 나사의 특수 제트기를 타고 비행해야 해요. 또한 궤도 정거장과의 착륙 및 도킹을 시뮬레이션하는 셔틀이라는 개조된 훈련용 항공기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리고 방대한 양의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우주 운송 시스템, 소프트웨어, 다양한 궤도선 구성 요소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환경 제어, 추진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교육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각 우주비행사에게는 한 명의 시스템 트레이너라는 고유한 교사가 배정되어 이들은 모든 측면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오류를 지적하고 시스템 오작동을 인식하도록 가르치고 올바른 해결 단계를 안내합니다.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셔틀 미션 시뮬레이터에서 훈련을 시작하게 되어 실제 셔틀을 재현한 복잡한 시뮬레이터예요. 발사 및 이륙을 올바르게 준비하고 셔틀을 궤도로 조종하고 ISS와 도킹하고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또한 복잡한 비행 기동을 실행하고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기술도 습득하게 되어 교육을 수료하면 우주비행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처리할 준비가 됩니다. 실제 비행과 우주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이러한 상황이 대부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우주비행사가 되려면 길고 힘든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로의 모든 단계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발위원회가 각 후보자를 평가하는 초기 단계에서 우주 진출을 꿈꾸는 대부분의 개인이 탈락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직업 중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만큼 모든 시험과 도전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주를 방문하고 매일 지구의 숨막히는 경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그리고 우주비행사는 상당한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자격, 임무에 따라 다르지만 우주비행사의 최소 급여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입니다. 수세기,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지속되는 여행을 통해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미친 소리 같죠? 생각만큼 터무니없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가능성을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우주비행사에게 최대 6,300년 동안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밝혀졌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연구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우선 지금 우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을까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은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비행사들은 뭘 사 먹으러 잠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주비행사들은 미리 포장된 건조된 음식에 의존해서 버텨야 해요. 하루 종일 우주비행사용 아이스크림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꽤 멋지긴 하겠지만요. 이러한 식사는 우주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와 칼로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됩니다. 현재 우주비행사들은 하루에 약 1.8kg의 포장식품을 섭취해요. 평소에 먹던 음식이 실증이 나거든 적어도 무중력 상태에서 몇 달 동안 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생활한 지 불과 몇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우주와 매우 가깝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우주 모험은 어떨까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몇 개를 챙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과제는 식품 보관 및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건조 및 포장식품과 같은 일반적인 식품 보관 방법은 장기 우주 여행에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용기를 보관해야 할지 상상해보세요. 몇 년이 지나면 이 음식에 비타민이 더 이상 들어있지 않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다른 문제는 식량을 재배하고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밀폐된 우주선에서 생존하려면 물과 폐기물 같은 영양분과 자원을 재활용해야 해요. 따라서 흙과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농사 방식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주 개척자 여러분. 우주 농업이 답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미래의 우주 비행사들은 신선한 식량을 직접 재배하고 동물을 키우는 등 스스로 먹거리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기술을 사용하여 생선, 유제품, 꿀을 생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건조 우주 식량 대신 맛있는 변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재활용하고 산소를 생성하며 공기를 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미세중력에서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오랜 기간 동안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주선의 비좁은 공간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사실 마지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공중재배를 사용하는 거예요. 공중재배는 흙 없이도 식물을 기르는 방법이에요. 공중재배를 사용하면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 멋지죠? 보시다시피 우주비행사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일은 도시락을 챙기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미 이러한 자급자족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ISS에는 라다라는 온실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미세중력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이 온실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신선한 농산물과 허브를 재배하여 식단을 구성할 수 있어요. 또한 영양분을 재활용하고 공기를 정화하여 폐쇄형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기본적으로 우주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죠. 이 시스템이 장거리 여행에서 식량을 공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너머의 행성들은 우리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여행은 정확히 몇 년이 걸릴까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B입니다. 이 외계 행성, 즉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항성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 행성은 지구에서 4.2광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과학자들은 행성 표면에 생명체의 핵심 성분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방문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약 6,300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예요. 가장 가까운 행성이라고 해도 꽤 긴 비행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 볼게요. 앞으로 수천 년이 걸릴 거예요.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화하고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물론 우주선이 여러 세대에 걸쳐 운영될 텐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부 유럽 천문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질문입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 천문대의 과학자 프레데릭 마린과 그의 팀은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린과 그의 동료들은 헤리티지라는 숫자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도구로 이런 종류로는 유일합니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친 우주선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코드예요. 이 코드는 많은 과학 데이터를 사용하고 수학적, 생물학적, 인구 통계학적, 통계적 타당성을 조사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먼저 승무원들의 연간 칼로리 섭취량을 계산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현대의 농업 표준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육식을 하는 약 500명의 승무원을 먹여 살리려면 약 0.5제곱킬로미터의 농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과일, 채소, 천분, 버터, 설탕과 같은 농산물을 앞서 이야기한 공중재배를 사용하여 생산한다고 가정했어요. 그리고 일반 농장에서는 육류, 생선, 꿀, 유제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 연구 결과는 UN 식량 농업기구의 예측과 일치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공중재배와 미세 중력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더 적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캐나다 구엘프 대학의 독립연구원 마이크 딕스는 이전 연구에 따르면 모든 우주비행사가 채식주의자라고 가정한다면 1인당 약 0.74제곱킬로미터의 땅만 필요할 것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물 재활용, 산소 생산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식을 줄이면 공간을 덜 차지하면서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주 맥쿼리 대학교의 합성 생물학자인 브리아르도 요렌테는 이 아이디어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미래에는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 식량을 재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물성 육류 제품을 미생물이 생산한 식품으로 점차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가축을 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할 문제는 육지 면적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는 식물이 더 느리게 자란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빛, 온도, 습도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과 방사선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야 할 겁니다.
또한 이 새로운 연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물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우주비행사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식수 문제는 어떨까요? 우주선 내부에 안정적인 물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마린과 그의 팀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코드인 헤리티지를 사용하여 수세기 동안 전체 승무원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어쨌든 은하계 간 여행은 예전만큼 환상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현실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광활한 우주에서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발표 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우주 브이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발표할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너무 설레요. 수년간의 트레이닝을 마치고 드디어 평생 기다려온 날이 왔습니다. 저는 나사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310명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항상 행복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숫자에 오리지널 세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의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제 드디어 가상현실 실험실을 끝내고 실제로 우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임무를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의 브이로그는 짧게 끝낼게요. 하지만 앞으로 저의 우주모험에 대한 모든 것을 들을 준비를 하세요. 발사 전날. 발사 전날은 승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꽤 여유로운 날이에요. 다가오는 날은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나사는 비행 전 격리 기간 동안 함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가족이나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줘요. 또한 그들이 소유한 비치하우스에서 숙박할 수도 있습니다. 꿈의 직업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저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출발 24시간 전부터 커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카페인 때문에 평화로운 꿈을 꾸지 못했을 거예요. 발사 당일,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이긴 하지만 아무도 슬픈 분위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빗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째, 커피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사 당일 아침에는 여전히 아침 식사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종석에서 우주로 떠날 때 항상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 말고도 우주비행사들은 발사 당일에 상당한 여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발사대로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점검을 하고 발사 전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런 다음 조종석에 올라갈 시간입니다. 발사 관제 센터 및 미션 컨트롤과의 항공에서 지상으로 음성 확인을 포함하여 수천 번의 발사 전 점검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직원이 발사장에 도착하면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만약을 대비해 이 기간 동안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한다는 재미있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자, 기저귀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점검했으니 메인 엔진을 시동할 차례예요. 이륙을 준비하세요. 5, 4, 3, 2, 1. 우후! 우주에서의 하루. 우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비행사의 하루가 어떤 모습인지 안내해드릴게요. 여기서는 제가 떠다니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우주비행사의 하루는 매 순간 매 초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식사하고 양치질하는 것부터 일하고 잠자는 것까지 모든 행동은 일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주비행사가 해야 할 일은 관제센터의 작정 계획팀에서 5분 단위로 세밀하게 계획합니다. 이 일정은 우주정거장에서 특정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누가 어떤 일에 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일만 하고 놀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정에 따라 움직이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유시간이 있습니다. 궤도를 도는 우주선에서의 하루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 탑승한 우주비행사들은 24시간마다 정거장이 전 세계를 돌면서 15번의 일출과 15번의 일몰을 경험해요. 하지만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하루 24시간 주기에 따라 생활해왔습니다. 우리의 뇌와 신체는 깨어있고 잠자는 일주기 리듬을 따르죠. 따라서 우주비행사들은 이러한 주기와 리듬에 맞춰 비슷한 스케줄로 일하고 잠을 자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차 적응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주비행사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근무하며 3끼 식사와 2시간 반의 운동이 포함돼요. 아침 루틴, 우주에서의 아침 일정은 지구에서의 아침 일정과 비슷해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나사에서 제공한 위생 키트에 들어있는 물품으로 위생 루틴을 시작해요. 여기에는 우주에는 진짜 샤워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이 거의 필요 없는 헹굴 필요 없는 샴푸가 포함돼요. 재밌는 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이 과정에서 떠다닌다는 것입니다. 화장품과 치약 등 각자 원하는 제품을 키트에 넣어 가져갈 수 있어요. 면도할 면도기가 필요한 경우 혼자 혹은 서로의 이발을 할 수 있는 이발기나 가위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할 때 머리카락이 얼굴에 날리지 않도록 진공청소기로 머리카락을 잘 정리해두면 됩니다. 음식, 우리는 아침을 거르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는 점심과 저녁을 포함한 3끼 식사 중 첫 번째 식사예요. 식사량은 각자의 필요 칼로리에 따라 달라져요. 한 가지 좋은 점은 식사가 지구에서 이미 조리되어 있고 일회용 패키지로 제공되기 때문에 요리하거나 설거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주 비행사들이 며칠 동안 순수하게 동결 건조된 음식을 먹었던 아폴로 임무 이후 우주 음식의 맛과 다양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우주 업무, 식사를 마치면 이제 일할 시간입니다. 각자 그날에 주어진 업무에 집중해요. 실험 감독부터 정거장 장비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수행까지 다양한 업무가 주어져요. 또한 지상에서 통제하는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우리 몸이 장기간 우주 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직접 실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주체육관, 운동은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매일 몇 시간씩 운동에 투자해요.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우리 몸은 중력을 거스르며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활동해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중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 쉬우며 많은 노력이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신체 훈련을 계속하지 않은 우주비행사는 근육이 많이 손실되어 지구로 돌아오면 몸이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와 근육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중력에 의해 아래로 당겨지지 않아 체액이 머리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우주 스너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러닝머신이나 자전거를 이용한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합니다. 이 모든 운동을 하려면 운동기구에 몸을 묶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몸이 붕 떠서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시간, 지구의 미션 기획자들은 매일 우주에서 휴식을 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줘요. 이메일을 쓰거나 영화를 보거나 악기를 연주하기도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취미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구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한 궤도를 돌면서 45분마다 나타나는 멋진 일출과 일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루할 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고로 지구인과 마찬가지로 우주 비행사도 재충전을 위해 주말에는 쉬어요. 달콤한 꿈. 다음날의 업무를 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침대에 올라갈 수 없어요. 대신 침낭을 벽에 부착하여 안전하게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침낭이 없다면 밤새도록 떠다닐 텐데 안전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가야겠어요. 달 착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중 한 명이 달에 도착한 것을 보는 것은 말 그대로 딴 세상이처럼 느껴졌습니다. 1969년 7월 16일,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는 성공적으로 지구의 대기를 떠나 다른 대기로 진입한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중한 정밀함으로 우주선을 조정한 후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은 닐이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임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인류의 도약이었습니다. 무사히 지구에 돌아왔을 때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일은 전 세계 아이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호놀룰루 해안에서 거의 1600km 떨어진 곳에 낙하산이 달린 캡슐을 타고 착륙했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 끝이 아닙니다. 우주로 가는 것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많은 잠재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발사를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데 훈련과 연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종류의 여행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달에는 너무나 많은 미스터리가 있어서 과학자들은 3명의 우주비행사들이 달 대기에서 지구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미세한 균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 다시 착륙하자마자 3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괜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보건계는 외계 박테리아를 극도로 우려했고 어떠한 모험도 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대중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복구 헬리콥터가 상공에서 맴돌았습니다. 구조 다이버들은 캡슐이 우주에서 실어왔을지도 모르는 모든 것을 소독하기 위해 요드로 캡슐 해치를 철저하게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 후에 우주비행사들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기 전에 캡슐 안에서 입도록 BIG라고 불리는 생물학적 격리 의류를 지급받았습니다. 그 옷을 입은 후 표백제로 소독되었고 헬리콥터로 항공모함으로 옮겨진 후 이동 격리소로 호송되었습니다. 그 격리소는 우주비행사들이 이동 검역 시설에 있는 동안 하와이에 정박했다가 텍사스 휴스턴의 엘링턴 공군기지로 수송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주비행사들은 달 수영 연구소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외부 세계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밀실에서 보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온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자외선에 머물러 했습니다. 사실 매일 달 수영 연구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스스로를 소독하고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달 미생물에 감염될 경우 우주비행사들처럼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세 남자는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주 동안 격리 상태에서 그들은 폐쇄된 방에서 모든 사람이 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웃고 농담을 하고 서로 할 수 있는 모든 상호작용을 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편안했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꽤 빨리 지루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탁구, 체육관에서 운동하기, 심지어 유쿨렐레 연주하기와 같은 몇몇 활동을 즐겼습니다. 적어도 닐 암스트롱은 그렇게 했어요. 복도에서 앞뒤로 조깅하곤 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 너무 오래 머물면 근육량을 잃기 때문에 운동은 재미로 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파티를 열고 격리 상태에서 맞이한 닐의 39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달 수용 연구소의 직원 한 명이 만든 초가 꽂힌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게다가 오락거리로 카드게임, 잡지 그리고 그들의 임무에 대한 언론 보도도 즐겼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유리벽을 가운데 두고 전화를 통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했고 그들 중 한 명이 가족들과 이야기하거나 사적인 일을 토론할 때마다 바쁘게 지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매일 건강 진단을 받아야 했고 유리로 분리된 채 나사로부터 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종종 임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웅이 된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 닉슨 대통령이 달 수영 연구소를 직접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21일이 지난 후 그들은 격리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몸에서 걱정할 만한 걸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달에서 온 병원균, 미생물, 박테리아는 없었습니다. 지구 근처 이웃 동네에서 떠다니는 바위에 어떠한 생명체도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 남자는 마침내 가족에게 돌아가 지구 대기의 자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격리는 중단되었지만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가는 우주 비행사들은 발사 전에 격리된 채로 있어야 합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어떤 감염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죠. 과학자들은 인류의 미래 고향으로 화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화성에서의 임무를 주도하고 화성에 발을 디딜 첫 번째 임무로 로봇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테슬라봇은 2021년에 소개되었고 인간을 매우 잘 모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 장보기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별로 즐기지 않는 일상의 지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인간이 화성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데이터를 얻는 즉시 지구로 보고할 수 있고 실제로 화성에 외계 미생물이 살고 있다면 아마도 환경을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화성에 살게 되기까진 거쳐야 할 단계가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화성까지 가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정교하게 계획된 경로를 따라 대형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9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주는 많은 로봇들과 필요한 모든 것을 돕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인간들이 함께할 거예요. 당연히 적절한 수면 공간, 운동실, 레크리에이션 룸이 있겠죠. 위험하지만 흥미진진할 거예요. 몇 달간의 여행이 끝나면 그만큼 더 어려운 착륙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나사는 2012년 화성 표면에 큐리오시티를 착륙시키기 위해 특별한 스카이크레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화성에 우주선이 도착하기 전에 이런 종류의 기술을 개발해야 할 거예요. 일단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험난한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정착이죠. 초기 단계들이 이미 연구되었고 승무원들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건설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로봇과 엔지니어들은 생활관, 실내 농장,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건설할 겁니다. 물론 그들은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일정한 양의 식량과 자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주목적은
자급자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성에서 살아남으려면 물, 음식,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생산해야 할 겁니다. 화성이 한때 물이 풍부한 원더랜드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나 빙원 속에 약간의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 없이는 농작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도전입니다. 척박한 황무지에서 식량을 기르는 거죠. 우린 보호복 없이 숨을 쉬고 돌아다니기 위해 도매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도매에서 식량을 재배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작물을 위한 물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생산하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모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연구되면 다음 도전은 정착지에 동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태양에너지는 명백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태양에너지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와 핵 배터리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린 마침내 지구 밖에 정착지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더 많은 우주선들이 도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그곳에서 미래를 건설하게 될 거예요. 그때쯤이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계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경리를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수백억 달러가 될 겁니다. 인간의 다음 큰 도약을 위한 작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가슴 아픈 연속극을 많이 봤다 해도 우주 공간에서 우는 건 불가능해요. 엄청 애를 써서 울려고 해도 눈물을 흘릴 수는 없어요. 눈물은 중력 법칙에 의해 흘러내리는데 우주선에서는 다르게 작용됩니다. 그래도 눈물샘은 평상시처럼 작동될 것이기 때문에 울기 시작하면 눈물이 바로 눈에 축적될 거예요. 더 울수록 눈물방울이 더 커지죠. 기본적으로 각 눈에서 한 번씩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울지 않더라도 우주에서 보통의 얼굴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새로운 조건에서 조금 붓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생리적 요구는 생리적 요구예요.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변기물을 내리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주에선 물이 가장 귀중한 자원이에요. 두 번째, 우주에는 흐르는 물이 없어요. 우주정거장의 식수는 파우치에 담겨진 상태로 반입됩니다. 어느 쪽이든 무중력 상태에선 흡입하는 장치가 있고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일회용 파우치가 있어요. 저장고는 10일마다 바뀝니다. 또 국제 우주정거장에는 오물을 우주비행사들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물로 재활용하고 여과해주는 매우 복잡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요. 샌드위치, 아보카도, 그리고 계란토스트, 바삭한 크로아상, 감자칩. 우주에선 절대 못 먹는 것들의 간단한 목록이죠. 당연하죠. 무중력에서는 초콜릿칩 쿠키를 먹는 동안 모든 부스러기들이 떠다닐 거예요. 이 부스러기는 순식간에 우주선 전체로 퍼지게 될 테고 정말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장소는 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주선 장비를 방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자연적인 상태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을 포함한 다양한 식사와 물론 약간은 끓여야 하는 파스타를 먹어요. 누구도 우주선에서 일품 요리를 기약하진 않았지만 맥앤치즈는 쉽게 요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과 물과 가열 오븐이 제공되거든요. 안 좋은 뉴스는 우주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내일 먹을 수가 없어요. 좋은 소식은요, 다양한 조미료가 있어요. 케찹, 마요네즈, 겨자까지요.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우주에선 아무것도 뿌릴 수 없다는 것 기억하세요? 소금과 후추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우주비행사들의 식사는 평화로운 초원의 어딘가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일반적인 소풍과 매우 비슷하죠. 하지만 캠프파이어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럴 산소도 부족하고 창문도 열 수 없어요. 우주여행을 할 때 여러분이 잊어야 할 한 가지는 아침을 밝혀주는 갓 우려낸 커피예요. 남은 임무 수행 동안 간 커피콩에 덮여보낼 게 아니라면 커피를 만들 방도가 없어요. 그래도 전혀 커피를 즐길 수 없단 건 아니에요. 단지 캡슐 버전으로 커피를 마셔야만 할 거예요. 맛도 꽤 괜찮고 게다가 멋진 우주 광경도 있죠. 어쨌든 일반 커피와 우주 커피의 차이점을 못 찾을 것 같네요. 우주에 있는 음식과 음료는 약간 다른 맛이 나는데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에서 이 모든 맛이 훨씬 더 강하다고 인정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체액이 제로G에서는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인데 다리에 있는 대신 머리 위로 올라와서 공기 통로를 막죠. 또 기내에서는 사람들의 감각, 특히 후각을 무디게 만드는 강한 냄새가 많이 나요. 만약 우주에서 몇 달을 보내게 된다면 여기요 문자 보내주세요.
면도하고 머리 자르고 당연히 손톱을 다 깎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 모든 작은 털과 손톱은 빵 부스러기와 매우 비슷해요. 일단 잘라내면 말 그대로 공중에 떠다니기 시작하는데 동료의 발톱이 여러분 얼굴에 닿는 건 원치 않겠죠. 우주비행사들은 일회용 면도기나 전기면도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하면 우선 피부를 적셔야 해요. 물방울을 짜서 잡은 뒤에 얼굴 전체에 펴바르죠. 다음 단계는 지구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면도용 크림을 약간 바르면 돼요. 그러고 나서 면도를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칼날의 털을 제거하려면 작은 물방울과 마른 수건으로 칼날을 닦기만 하면 돼요. 얼굴을 닦아내기 위해 물방울을 한 번 더 짜면 짜잔! 이제 말쑥하게 면도가 됐어요. 전기면도기는 조금 달라요. 이 기기는 작은 진공청소기처럼 보이는 특별한 장치가 위에 붙어 있어요. 일단 잘린 원치 않은 털들을 모두 처리해주죠. 우주비행사들은 손톱을 가두어두는 흡입장치가 있는 통풍관 바로 앞에서 손톱을 깎아요. 물론 자르는 동안 손톱이 튀어나가기 때문에 네, 모든 손톱들을 잡아서 관 아래로 내려보내야 하죠. 같은 통풍관이 기내 공기를 청정해주는 역할도 해요. 손톱 깎기에는 무중력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체에 벨크로 패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우주에서 기타를 연주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건 그렇고 떠다닐 수 있는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벨크로 패치가 있어요. 이제 더 어려운 것들을 해봅시다. 20세기 중반 이후 몸을 씻는 것은 가정용 샤워기의 증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쉬워졌어요. 여러분이 우주에 있지 않는 한 그건 사실이에요. 그 모든 화려한 샤워젤과 바디크림은 다 잊어버리세요. 우주에선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바디 베스 파우치밖에 없어요. 그걸 사용하려면 우주비행사는 180ml의 뜨거운 물과 60ml의 차가운 물로 파우치를 채워야 해요. 이 봉지에는 물방울을 뿜어내는 빨대가 위에 있어요. 이 소량의 비눗물 한 방울은 손을 씻기에 충분해요. 다 됐다면 수건을 들고 손을 닦으세요. 그런 다음 마르게 어딘가에 놔두면 돼요. 좋은 점은 증발된 물이 우주비행사들이 재사용할 수 있게 정거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점이에요. 대신에 샤워가 하고 싶다면 온몸에 그 비누 거품을 바르세요. 우주선에선 정기적으로 샤워할 수 없어요. 집에서 우주에서 영감받은 샤워를 해보려면 물티슈로 하거나 물 240ml와 수건을 준비하고 그 물을 온몸에 부은 뒤 말리세요. 상쾌하죠? 정말 머리가 긴 분들도 걱정 마세요.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 물주머니, 빗, 그리고 수건만 있으면 돼요. 두피에 물을 약간 뿌리고 뿌리부터 머리끝까지 감고 마법의 샴푸를 약간 더한 뒤에 머리를 빗으세요. 필요하면 물을 조금 더 붓고 부피에 수건을 톡톡 두드려 남은 물을 말려주세요. 사실 수건은 기름 제거에도 도움이 돼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다 감은 우주비행사의 머리는 아주 깨끗합니다. 이제 이 닦는 게 아마 그리 어려운 것처럼 들리지 않겠죠. 칫솔을 물에 적셔요. 물을 쉽게 빨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우주비행사들이 사용하는 치약은 보통 치약 같아 보여요. 끝나면 수도꼭지를 열어 칫솔을 씻어요. 딱 걸렸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치약을 삼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우주비행사들이 그러는데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튜브 형태지만 매장에서 보는 치약은 확실히 입안을 헹궈줘야 해요. 우주에서 영감받은 칫솔질은 집에서 하지 마세요. 우주비행사들은 지구인처럼 잠을 잘 수 없어요. 우주선을 타는 동안에는 안락한 침대와 어둠은 볼 수 없어요. 우주에 있는 사람들은 궤도 속도가 약 시속 28,000km이기 때문에 하루에 일출과 일몰을 16번 봅니다. 일출과 일몰은 몇 초 만에 끝나기 때문에 잠들기는커녕 사진 찍을 시간도 부족하죠. 이 모든 것이 수면 패턴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우주 비행사들은 태양과 상관없이 잠드는 법을 배워야 해요. 물론 수면 마스크는 필수예요. 또 다른 문제는 무중력이에요. 또 우리가 편하게 누웠을 때 체온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양질의 수면을 위해 중요하지만 우주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우주 비행사들은 침낭 속에 누워 몸을 벽에 붙이는 반면 어떤 우주 비행사들은 그냥 떠다니는 걸 선호합니다. 아주 질 좋은 볼펜도 우주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쓰려면 잉크가 흘러나와야 하는데 중력이 없으면 안 되죠. 단순한 연필도 안 돼요. 깎을 때 나오는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60년대에 사람들이 막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했을 때 메모를 하기 위해 샤프를 사용하곤 했어요. 얼마 후 1965년에 우주펜이 도입되었어요. 질소로 가압된 카트리지가 있어서 잉크가 팁 쪽으로 가압됩니다. 이 펜은 말 그대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 물속, 극한의 영하의 온도, 그리고 심지어 시험 볼 때도 말이죠. 보너스 사실 하나. 농구를 좋아한다면 우주여행을 하지 마세요. 우주선이 충분히 크더라도 공이 그냥 떠다닐 테니까요. 우리는 영화 그래비티의 특정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움을 느끼고 정말 우주라는 차갑고 끝없는 공허한 공간에서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주에 올라갔다고 가정해볼게요. 첫 우주 유영이 너무 기대되시죠? 위험하게 들리지만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우주비행사들은 꽤 자주 하는 일이에요. 지구에서 9-to-6로 근무하는 일반 직장보다 우주에서 사고가 훨씬 더 무서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훈련과 특수 장비를 통해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우주비행사들은 헬륨 풍선처럼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우주선에 밧줄로 묶여 있어요. 우주유영은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ISS가 멈춰야 할 정도로 큰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ISS가 멈춘다면 지구로 바로 떨어질 거예요. 따라서 우주비행사는 일단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면 새로운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 궤도에 머물러야 합니다. 첫 번째 우주유영은 나중에 이루어진 우주유영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965년에 수행됐으며 12분 동안 지속됐어요. 두 사람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잠시 우주에 떠서 사진을 찍을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일이 잘못됐어요. 그의 우주복이 너무 팽창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진 거예요. 그는 과열을 느끼기 시작했고 우주복에서 산소를 방출해야 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심해 다이버처럼 공기가 부족해지거나 병에 걸릴 수도 있었죠. 우주선에 다시 타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주선이 회전하기 시작했고 산소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폭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지구로 돌아왔지만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늑대와 곰으로 둘러싸인 숲에 착륙했습니다. 구조대가 그들을 찾아야 했어요. 외출을 기다리는 동안 듣기에는 별로 고무적인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 이후로 수백 명의 우주비행사가 심각한 문제 없이 우주유영에 성공하는 등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으니 기운 내세요. 이제 여러분은 거대한 ISS와 함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첫 우주유영은 거의 완벽하게 진행되었으니 경치를 즐기세요. 이동하는 방식을 제어하긴 어렵지만 테더가 여전히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결합이 풀린 거죠? 여러분은 자신이 임의의 방향으로 떠다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몸이 무중력 상태인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을 때는 정말 답답해요. 스콧 켈리라는 우주비행사는 그의 저서 인내에서 이 불쾌한 느낌을 묘사했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몸을 돌리고 거꾸로 뒤집었는데 눈앞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바닷속을 떠다니는 스쿠버 다이버가 어느 방향이 잘못되었고 어느 방향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은 것과 같았어요. 우주에서는 발로 차거나 뭘 휘둘러 진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중력 상태의 우주선 안에서 떠다니며 놀고 장난치는 것은 재미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 멀리 별들로 가득 찬 끝없는 허공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제 지구대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아요. 각도와 속도가 잘못되면 지구대기권에 다시 진입해 불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좋지 않죠. 나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우주비행사들을 훈련시킵니다. 다음 단계는 세이퍼라는 비상 제트팩을 작동하는 거예요. 이 도구는 우주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테더 없이도 작은 조이스틱으로 제트팩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요.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의 비디오 게임 플레이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제트팩은 거의 30년 전 우주여행 패키지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가 됐어요.
지금까지의 우주 유형 중에 제트팩을 사용해야 했던 우주비행사는 없었습니다. 하, 다시 궤도에 올라 지구 대기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비행하면서 ISS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제트팩에는 한 가지 큰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연료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세이퍼에 연료가 다 떨어졌어요. 자, 심호흡하세요. 모든 우주비행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말 그대로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훈련 세션을 거칩니다. 오래전 나사는 필리핀의 정글에서 아무런 도움이나 보급품 없이 혹독한 훈련을 거친 시험 조종사 중에서 우주비행사를 선발했습니다. 이후에는 우주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다양한 기후 환경과 수중에서 야외 훈련을 하는 특별한 훈련 체계를 도입했어요. 오늘날 우주비행사들은 어려운 작업을 처리하는 동안 집중력과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팀으로 일하도록 훈련받아요. 예를 들어 허블 망원경을 수리해야 할 때 우주비행사들은 우주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8시간 이상 작업해서 고장난 부품을 제거해야 했어요. 작업 자체도 고됐을 뿐만 아니라 장갑을 끼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지만 우주비행사들은 이 일을 해냈습니다. 또한 휴스턴에 있는 거대한 물 웅덩이에서 훈련하는데 이 웅덩이는 ISS를 아주 잘 재현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주 유형을 연습하고 항상 물속에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수리하기도 해요. 물은 무중력 상태를 느끼게 해주며 우주복은 우주 유형 시 경험할 수 있는 효과를 모방할 수 있을 만큼 무겁습니다. 항공 우주 심리학자는 우주비행사가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정신적으로 강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주 심리학자들은 임무 전, 임무 중, 임무 후에 우주비행사를 검사해서 우주 유형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발하는 데 도움을 줘요. 누구나 이러한 가혹한 조건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6명 중 10명만이 선발됩니다. 수많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우주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에요. 1973년 스카이랩 우주정거장에서 우주유영을 하던 두 명의 우주비행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지만 오늘날의 우주비행사처럼 편리한 제트팩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줄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작업 중이던 태양광 어레이가 예기치 않게 움직여 제자리에서 밀려나면서 우주로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다행히 안전로프가 제 역할을 해줬죠. 튼튼하고 열에 강하며 우주비행사의 허리에 부착된 이 밧줄은 약 400k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세이퍼가 사용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예요. 우주에서는 많은 일이 잘못될 수 있고 때로는 우주비행사의 훈련과 장비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때 지구의 미션 컨트롤 센터가 개입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구에서 ISS의 우주비행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통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아무도 없다면 구조 작업은 여기서 멈춥니다. 여러분은 무작위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공기가 다 떨어질 때까지 7시간 5분을 기다려야 해요. 배가 고프신가요? 안타깝게도 헬멧에 있는 물만 마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 회전을 멈추게 될지도 모르죠.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5번 정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치가 아주 환상적일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멀어지면서 지구가 소행성, 별, 우주 쓰레기 사이에서 작은 점으로 변해가는 동안 해변의 멋진 일몰, 파도 소리, 좋아하는 피자 등 아무 그림이나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거의 다른 차원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모든 성인의 약 3분의 1이 뱀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뱀을 상대하지 않기 위해 우주비행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스토리 머스 그레이브에 따르면 우주에도 뱀이 있다고 해요. 머스 그레이브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우주비행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6번의 우주비행과 모든 우주왕복선을 타고 비행한 경험이 있는 두 번째 우주비행사입니다. 우주에서 많은 경험과 시간을 보낸 만큼 그의 경력에도 우주 공포 이야기가 한두 가지쯤은 있겠죠. 한 번은 우주 임무를 수행하던 중 창밖을 내다보다가 뱀처럼 생긴 물체를 본 적이 있어요. 머스그레이브는 그 길이가 1.8에서 2.4m에 달했고 뱀처럼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우주에 떠다니는 쓰레기이거나 우주선에서 분리된 무언가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우주비행사가 다른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 생물을 다시 발견했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는 우주선에서 분리된 조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이 기이한 만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 뱀이 진짜라면 우주에 머무르면서 지구로 추락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뱀이 비처럼 내리면 재미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주는 공기가 전혀 없는 거대한 진공실과 같아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더욱 무서워요. 우주비행사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우주복에 특수 시스템을 장착해 정보를 교환합니다. 영 리웨이는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공유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밤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겁이 날 거예요. 올 사람이 전혀 없다면 말이죠. 같은 시나리오지만 여러분이 우주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요. 당신은 금속 캔에가 쳐 허공에 떠 있습니다. 우주선에 앉아 일을 하고 있던 영은 갑자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소리는 우주를 여행할 수 없어요. 그 소리는 독특했습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 나무망치로 철제 양둥이를 두드리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어요. 리웨이가 밖을 내다봤지만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조사했지만 소리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구로 돌아온 영은 과학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 소리를 재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같은 임무를 수행했던 그의 동료들도 영이 보고한 것과 비슷한 노크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집에서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 같은 우주선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소리는 우주를 여행할 수 없다고 이미 언급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소음이 없지는 않아요. 아폴로 10호 임무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우주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우주비행사들은 달 탐사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해야 했어요. 세 사람이 그 임무를 수행했어요. 토마스 스태포드, 모듈 조종사 존 영, 달 모듈 조종사 유진 선안. 이들은 다가오는 아폴로 11호 임무를 위해 수많은 장비 테스트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달 주위를 돌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에드 시런의 콘서트 같지는 않았어요. 계속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그러다 조용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처음으로 우주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소리는 1시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는 믿을 수 없고 소름 끼치는 소리였어요.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믿기 어려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말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였던 마이클 콜린스는 나중에 자신도 이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한 일종의 논리적 설명이 있어요.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그들이 들었던 소리는 모두 통신 시스템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긴장을 풀고 은박모자를 쓰레기통에 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아폴로 15호의 우주비행사 알 워드는 이 설명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그 소리의 진짜 원인은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리로이 차오는 2005년 국제우주정거장의 사령관이었습니다. 우주에 관한 한 그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그의 승무원들이 겪은 한 만남은 영원히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우주정거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차오는 갑자기 빛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것은 거꾸로 된 V자 모양으로 우주에 떠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리로이는 그 물체가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 물체를 보고 매우 흥분했다고 해요. 그의 승무원들도 그 이상한 물체를 목격했어요. 차오는 자신이 지구에서 온 것이 아닌 무언가의 방문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팀도 실제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확신했어요. 이 만남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현재 우주에는 만 개가 넘는 위성이 있습니다.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가설은 지구의 어선에 반사된 불빛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이 현상에 대한 또 다른 논리적 설명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해요.
우주비행사 앨런 B는 달 표면에 발을 디딘 네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폴로 12호 임무를 수행하던 중 달에서 독특한 형상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신발 모양이었죠. 그가 2018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U2 2호도 달에서 반짝이는 물질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이 젤과 같은 물질이라고 말해요. 운석이나 다른 무언가가 달 표면에 충돌했을 때 형성된 유약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는 이 발견에 대해 더 나은 설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국가에서 인간이 동물을 먼저 우주로 보냅니다. 다람쥐 원숭이인 미스 베이커, 침팬지 햄 등을 예로 들어볼게요. 26년 동안 살았던 침팬지 햄처럼 많은 동물들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았던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 떠다니는 동물들을 보면 여전히 소름이 끼쳐요. 어두운 진공 상태에서 그런 걸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강인한 사람이라도 그 후에는 자신의 그림자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슬픈 일이지만 우주 탐사에는 필수적인 단계예요. 다음 공포 이야기는 우주 엔지니어 무사 마나로프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우주 영상을 촬영하던 중 우연히 멀리서 날아오는 반짝이는 물체를 촬영했어요. 마나로프는 그 물체가 원통형 모양이었고 우주선에서 분리된 물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물체가 독특한 방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우주 이야기를 떠올리면 우주선에 기어다니는 생물체나 우주를 날아다니는 이상한 물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크리스 헤드필드에게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소행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우주에는 수천 개의 소행성이 있고 우주선은 끊임없이 소행성에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는 항상 소행성이 우주선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어요. 그는 또한 우주선의 태양 전지판이 구멍투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소행성이 와서 우주선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이 순간을 위해 수년간 훈련해왔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여러분은 문턱에 서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용감하게 문을 엽니다. 국제우주정거장 밖으로 나와 광활한 우주로 뛰어내려요. 아, 이건 질리지 않네. 송식이 장치를 통해 말합니다. 우주를 이동할 때마다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물론 우주복은 빼고요. 언젠가 어떤 남자가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주복은 몸의 움직임을 20% 제한한다고요. 즉, 우주 공간에서 서툴게 움직일 확률이 20% 더 높다는 뜻인데 결코 좋은 확률은 아닙니다. 우주 유형 중에는 실수가 별로 허락되지 않아요. 드디어 도킹포트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거장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보여요. 이곳은 다른 우주 왕복선이 지구나 다른 행성에서 올 때 도킹하는 곳입니다. 약 일주일 전 목성에서 온 우주 왕복선이 착륙을 잘못 계산해서 포트의 일부가 파손됐어요. 새 보호막을 우주복 벨트에 부착했습니다. 이제 정거장에 나사로 고정하기만 하면 돼요. 이 작업을 위해 수중에서 몇 시간 동안 훈련했습니다. 필요한 훈련을 받기 위해 수영장 안에서 무겁고 덥고 불편한 수트를 입었어요. 들어온다! 사라가 송시기를 통해 외칩니다. 터무니없이 빠른 우주 파편 폭풍이 방심할 틈도 없이 다가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볼 겨를도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안전을 지켜주는 스트랩을 꽉 붙잡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오, 안 돼! 파편이 헬멧 보호막에 부딪힙니다. 들어와요, 밥. 괜찮아요? 무전기를 통해 사라가 묻습니다. 충돌로 인해 약간의 충격을 받았지만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요. 운석은 사라졌으니 이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새 도킹 쉴드를 연결하는 밧줄을 몸에 더 가까이 당겨보지만 밧줄의 다른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이런. 혼자 생각합니다. 들어와, 사라. 쉴드를 잃어버렸다. 반복한다. 쉴드를 잃어버렸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주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국제 우주정거장이나 다른 우주선과의 충돌 경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훈련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도자기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보다 더 끔찍한 일이에요. 우주선에 함께 탑승한 다른 우주비행사 사라가 송시일을 통해 외칩니다. 오, 안 돼, 밥! 네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줘. 이건 완전 재앙이라고 밖으로 나갈게. ISS 아래에서 쉴드를 발견합니다. 중형 자동차 문 정도의 크기로 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쉴드가 지구로 다시 내려와 대기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불이 붙고 분해되겠지만 어쨌든 나사와 여러분에게 꽤나 안 좋은 일이 되겠죠. 다른 옵션은 자동차 문 크기의 방패가 추진력을 얻어 궤도를 돌다가 ISS와 여러분을 타격하는 겁니다. 또는 비슷한 궤도에 있는 다른 위성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주가 무한한 공허함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한 이래로 우주는 그 어느 때보다 붐비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인공위성, 소행성, 우주 쓰레기로 가득 찼어요. 지구가 매일 운석 소나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면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운석은 너무 작아서 지구 표면에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보통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잿더미로 변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번 임무에서 방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던 일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 공간에서 계속 물건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사는 부주의하게 떠다니는 모든 쓰레기의 궤도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주의 소프트볼 크기의 파편이 2만 3천 개가 넘게 떠돌아다닌다면 믿으시겠어요? 더 작은 물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50만 개까지 늘어납니다. 안전장치를 풀고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우주 공간을 위험하게 탐험하려던 찰나 사라가 먼저 도착한 것을 발견합니다. 사라가 혼자서 이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함께 가기로 결심해요. 참고로 이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나사 핸드북과 훈련에 위배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통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게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요. 사라는 파편 보호막 가까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무게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궤도를 돌게 돼요. 좋아 라고 혼자서 생각합니다. 이제 영웅이 되어 빛을 발할 차례예요. 물속에서처럼 발을 움직여보지만 우주에는 마찰이 없습니다. 고장난 장비를 구출하기 위해 접영을 할 수도 없어요. 사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혼자서 해야겠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분은 떠다니는 자동차 문 보호막과 비슷한 경로로 궤도를 돌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그날 아침 먹은 보리토 때문일 수도 있고요. 영화 그래비티의 조지 클루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니, 더 나아가 스타워즈 오비완 케노비가 된 기분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은 제다이처럼 강하고 강력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주 파편과 부드럽게 충돌하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몸 앞으로 쭉 뻗어요. 그리고 셋, 둘, 하나,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농담이지만 정말 우주 잔해에 도킹하는데 성공했어요. 만세! 이제 어쩌지? 하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조금 더 검토했어야 하는 건데 말이죠. 여전히 파편을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관제센터에 연락해 물체와 자신이 어딘가로 가고 있다고 말할 방법도 없어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으러 여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먼저 지구를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위에서는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 지금 저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세요. 정상적인 체중으로는 지구 궤도를 벗어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금성 궤도로 진공청소기처럼 빨려들어가 엄청난 열기를 느끼며 불쾌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금성은 사랑을 상징하지만 금성 가까이 궤도를 도는 것은 사랑스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우주복이 열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주복은 최고 121도 정도까지만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의 대기는 371도까지 가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우주복이 귀, 코, 입을 물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일은 여러분보다 앞서 우주 유영을 떠났던 우주 비행사들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주복을 차갑고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주복은 냉각 시스템을 구성하는 3.8리터 분량의 물에 의존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재활용된 공기를 헬멧 뒤쪽으로 보내야 하는데 가끔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벌판 한가운데에 고립되어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죠. 하지만 잠깐, 수평선에 저게 뭐죠? 모듈형 우주선입니다. 소리를 질러보지만 헬멧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요. 손을 흔들어 봅니다. 우주선이 바로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네요. 드디어 찾았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사라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여러분이 우주 미아가 되기 전에 여러분을 찾기 위해 제때 우주 정거장으로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이 작은 모험 때문에 우주 비행사 점수를 좀 잃게 될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물론 그럴 거예요. 눈앞에서 거대한 지구와 검은 허공이라는 두 개의 그림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그림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우주선을 벗어나 끝없는 진공 속으로 날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 표면에서 약 400km 상공을 날아갑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우주비행사에게는 우주 유영이 일상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11,000시간 이상을 검은 심연에서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그 모든 시간 동안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주로 날아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여행 중 끔찍한 다른 위험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고가 1966년에 발생했어요. 유진선화는 제트팩을 착용하고 우주공간에 들어가 수리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우주비행사가 무중력 상태에서 비행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트팩은 매우 뜨거워졌어요. 유진은 이 연료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으로 만든 특수 보호 바지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주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바지 보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죠. 몸에서 나오는 열을 차단하는 대신 바지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복은 마치 기사의 갑옷처럼 무겁고 불편했어요. 피부를 문지르고 움직임을 제한했죠. 무중력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이지만 유진은 그날 우주복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주복 안은 마치 뜨거운 목욕탕에 있는 것 같았어요. 높은 온도와 고된 작업은 과로와 탈수, 심각한 체중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땀방울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우주여행을 하는 동안 우주비행사는 체중이 약 6kg 정도 빠졌습니다. 다른 우주비행사들이 그를 구하러 와서 우주선으로 데려갔어요. 과열을 줄이기 위해 그들은 호스로 찬물을 뿌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주비행사는 무한히 넓은 우주공간으로 날아가기 위해 우주 케이지와 비슷한 우주복을 입어야 해요. 1973년에 또 다른 위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트 콘레드와 조 커윈이라는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스카이랩 우주정거장의 태양열 날개를 수리하기 위해 우주공간으로 나갔어요. 날개가 돌아가지 않자 우주비행사들은 수동으로 날개를 움직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힘을 이용해 고정된 날개를 돌렸지만 오히려 날개가 그들을 밀었어요. 밀리는 힘이 너무 강해서 두 우주비행사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표면을 붙잡을 시간도 없이 우주공간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안전 케이블이 있어서 우주비행사가 영원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안전 케이블을 잡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죠. 일반적인 현대 우주복에는 10개 이상의 보호층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복은 극한의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줘요. 찢어지지 않으며 외부에서 습기가 새지 않습니다. 이 보호장치는 감압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해요. 몸과 우주 사이에 작은 통로가 생기면 우주복에서 모든 산소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주복이 더 많은 산소를 잃을수록 더 많은 진공 상태가 돼요. 이것은 질식 및 신체 부피 증가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치 내부에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죠. 2007년, 릭 마스트라치오는 수리 작업을 위해 우주공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그의 왼쪽 장갑 엄지손가락 옆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구멍의 장갑은 바깥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우주비행사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손상된 층은 두 번째 층을 파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세 번째를 찢을 수 있습니다. 진공이 우주비행사의 피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릭은 우주공간에서 6시간 동안 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시간째 될 때 우주복이 손상된 걸 발견했어요. 우주비행사는 이를 지휘부에 보고하고 우주선으로 복귀하라는 긴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어요. ISS 내부에는 우주에서 작업하는 데 필요한 많은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는 거의 모든 표면을 얼리는 성질이 있어요. 이 화학적 설인은 과열 시 정거장의 일부 구성 요소를 냉각하는 데 사용돼요. ISS에서 이 물질의 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우주비행사 로버트 커빔이 우주로 첫 비행을 하기 전 훈련 중에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2001년 첫 우주 유영에서 그에게 발생했습니다. 암모니아 누출이 시작됐을 때 로버트는 우주정거장 밖에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액체가 우주복 전체에 튀었습니다. 두꺼운 얼음층이 순식간에 유리를 덮었죠. 로버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깨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사고는 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우주복의 보호막 덕분에 로버트는 얼지 않았지만 암모니아가 그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우주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암모니아가 우주정거장에 유입되면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로버트는 1시간 30분 동안 우주공간에 서서 누출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 후 그는 성공적으로 정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주공간에서의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려면 우주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우주복의 무게는 127kg으로 스쿠터 한 대와 맞먹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땀을 흘리게 해요. 우주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는 우주복 안에서 모든 움직임이 저항에 부딪힌다는 말로 우주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슈트는 피부를 긁고 뼈와 관절을 압박하며 간단한 움직임에도 두 배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눈이 젖게 되죠. 이습기는 헬멧 내부로 날아가 증발할 때까지 시야를 가립니다. 습기가 너무 많으면 우주비행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례는 2013년 우주비행사 루카 파르미타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정거장 밖에서 무언가를 측정하기 위해 우주로 나갔는데요. 어느 순간 머리 뒤쪽이 젖어있다고 느껴졌어요. 그는 다른 우주비행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정거장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루카는 돌아올 때 몸을 거꾸로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헬멧 속으로 물이 솟구쳤어요. 물이 얼굴 대부분을 덮었습니다. 루카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기지의 문제를 보고하려고 했지만 물이 입을 가리고 말았죠. 다행히도 그의 파트너들이 그를 구조하고 기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헬멧을 열자 거의 2리터의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주비행사의 케이블은 우주로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장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강한 충격을 받거나 우주비행사가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케이블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세이퍼라는 배낭이 있습니다. 제트팩과 비슷한데 작은 튜브에서 가스를 방출하여 비행 방향을 바꿔줍니다. 우주에서 회전하는 경우 세이퍼가 멈추고 움직임을 정렬해요. 특수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수동으로 조종하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세이퍼는 1994년에 처음 사용됐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는 MMU, 유인 기동장치가 있었습니다. 1984년 우주비행사 브루스 맥켄들리스가 처음으로 이를 사용했죠. 케이블 없이 우주공간에 떠있는 그의 유명한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브루스가 이 제트팩의 첫 번째 테스터였다는 점이에요. 그는 그것이 작동할지 100%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주공간으로 가서 케이블을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그가 무한한 검은 심연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의 팀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해보세요. 다행히 제트팩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의 임무 끝에 나사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MMU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후 엔지니어들이 세이퍼를 발명한 거예요. 제트팩과 케이블은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지만 우주에서 우주비행사를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은 그들의 기술입니다. 각 우주비행사는 6년간의 고등교육과 수년간의 훈련을 거쳐요. 우주 유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현실에서 많은 시간을 훈련합니다. 우주에서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비행사들은 신체, 지구력, 정신을 훈련합니다. 우주비행사라는 직업은 아마도 가장 흥미롭고 신비로운 직업 중 하나일 거예요. 우주비행사의 일상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부피가 큰 우주복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주비행사들이 종이 속옷을 입는다고 진지하게 믿기도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가 그냥 떠내려간다고 확신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말이죠. 우주비행사는 빨래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2011년 나사는 국제 우주정거장에 세탁기를 의뢰했어요. 농담이었을까요? 어쨌든 우주비행사들은 명백한 이유로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세탁을 위해 ISS에 물을 공급하는 건 터무니없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주비행사들은 갓 세탁한 침구류라든가 하는 것들은 꿈만 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정거장으로 새 옷이 배달돼요. 안타깝게도 말 그대로 우주로 무엇이든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주비행사는 옷을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입고 있어야 해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유일한 건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후각을 일부 잃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에 응한 일부 우주비행사들은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같은 반바지를 입고 속옷을 3-4일에 한 번만 갈아입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편안함과 편리함을 위해 옷을 입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주비행사의 일반적인 복장은 반팔 셔츠와 긴 카고 팬츠로 구성돼 있어요. 지구에서 우리가 입는 평범한 옷이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이 가능한 ISS 내부를 벗어나면 당연히 특별한 옷이 필요해요. 바로 두툼한 우주복입니다. 우주복은 햇볕이 내리쬐는 121도에서 그늘이 드리워진 영하 157도에 이르는 엄청난 온도 변화로부터 우주비행사를 보호해줘요. 하지만 이 모든 보호장치와 체온을 배출하는 냉각 튜브가 있어도 우주비행사는 땀을 흘리며 우주비행을 해야 합니다. 우주활동용 우주복을 입는다는 건 몇 시간 동안의 고된 작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주비행사들은 체온과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겹의 옷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러한 레이어에는 긴 속옷처럼 몸에 꼭 맞는 내부 의류가 포함됩니다. 이 아이템은 종종 다시 입거나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ISS에는 세탁기가 없으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우주비행사가 우주로 가져가는 모든 물건의 냄새를 맡는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불쾌하거나 유독한 냄새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문제는 실내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주 공간에선 실제로 방을 환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어떤 종류의 냄새가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 동시에 이미 ISS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우주복과 그 안의 옷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곧 악취뿐만 아니라 위생 및 건강 문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죠. 생물오염의 놀라운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박테리아, 체액 및 기타 이물질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달과 같이 더 긴 임무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동시에 우주복 안을 지속적으로 세척하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고요. ISS에서 물은 일상적인 일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귀중해요. 그래서 나사는 유럽 우주국 및 기타 기관과 함께 전문가들에게 우주복의 생물학적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단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나사가 수행한 셔틀 프로그램에서 우주복은 2주 정도의 짧은 여행에만 사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우주비행사들은 ISS에서 훨씬 더 오랜 기간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주복의 수명을 최대 6년으로 연장해야 했죠. 미생물이 이전보다 훨씬 더 걱정스러운 문제가 된 것도 당연해요. 그래서 10여 년 전 한 전문가 팀이 우주복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팀은 직물을 5cm 정사각형으로 잘라 페트리 접시에 넣고 이 샘플에 몇 가지 곰팡이와 박테리아를 배양했어요. 그들이 사용한 직물 중 일부는 구리가 주입되었습니다. 구리는 항균성이 매우 뛰어난 물질이에요. 박테리아가 이 원소에 닿으면 세포 벽과 세포막이 불안정해집니다. 금속의 이온은 미생물을 손상시켜 더 취약하게 만들어요. 나사 과학자들은 실리콘과 은으로 처리된 직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후자도 접촉한 세균에 구리만큼 독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지난 14일 동안 옷감에서 자란 물질을 관찰한 결과 연구진은 단 하나의 화합물만이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드레싱 등을 소독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은 분자 용액이었어요. 하지만 이 금속의 이온은 너무 과하게 작동하는 걸로 판명됐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제거하니까요. 그리고 완전한 무균 상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고요. 우리의 장기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수백만 개의 미생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22년 나사는 차세대 우주복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기업 엑시움 스페이스와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곧 프로토타입 우주복이 등장했죠. 이 우주복은 아르테미스 3호 임무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됐어요. 이 탐사의 주요 목표는 자연위성의 남극에 승무원을 착륙시키는 거예요.
이 우주복은 잠재적으로 생물학적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항균 특성을 가진 직물을 사용해야 해요. 또한 이 우주복의 냉각 시스템은 물 루프에 살균제를 추가해서 미생물 축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우주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주복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렌지 슈트 또는 호박 슈트라고도 불리는 고급 승무원 탈출 슈트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주비행사들은 이륙할 때, 즉 우주선이 발사될 때 이 우주복을 착용합니다. 이 슈트는 초고공으로 향하는 우주비행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그곳은 기압이 너무 낮아서 특수 보호복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이니까요. 승무원은 부분 압력 슈트를 입지만 우주 승무원은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완전 압력 슈트로 보호해야 합니다. 우주복에는 우주선 발사 또는 착륙 중 비상 상황에서 우주비행사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장착되어 있어요. 일반 펌킨 슈트에는 조명탄, 의약품, 생존 장비, 라디오, 낙하산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우주비행사들은 주황색 우주복 없이는 지구를 떠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주복 디자이너들은 왜 이 색을 선택했을까요? 주황색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주황색이 해상 구조 등 수색 및 구조에 가장 눈에 잘 띄는 색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VA의 경우라면 그 목적이 좀 달라요. 우주비행사는 우주 유영을 떠날 때 이 슈트를 입습니다. 이 우주복은 극한의 온도와 진공에 가까운 우주공간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우주비행사를 보호해줘요. 또한 작은 파편이 우주여행자를 다치게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EVA 슈트가 오렌지색 슈트보다 훨씬 부피가 크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여러 겹의 단열재와 두꺼운 보호 원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통기성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온도 조절 장치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주비행사는 우주유영을 할 때마다 우주정거장에 묶는 밧줄을 사용하는데 테더가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 우주복에는 백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조이스틱을 사용해서 정거장에서 제어할 수 있는 소형 제트 추진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선 흰색은 다른 색상보다 태양의 열을 더 잘 반사하기 때문에 우주비행사가 과하게 열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흰색은 광활한 검은 우주공간에서 우주비행사의 작은 점을 발견하는데 가장 적합하죠.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 우주복은 우주비행사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막아주지만 너무 추워지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하는데요. 바로 이때 특수 장갑이 등장합니다. 특수 히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우주비행사의 손가락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기능을 유지하게 해줘요. 조셉 워커는 역사적인 비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는 체이스 파일럿에게 OK 표시를 하며 미소를 짓고 최신 무동력 로켓 비행기 X-15의 조종석을 닿습니다. 비행기는 B-52 폭격기의 날개 아래에 장착됐어요. 비행기는 이륙했고 13km까지 올라갑니다. 조셉은 평생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침착하면서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강철 비행기 친구를 누구보다도 신뢰합니다. 폭격기가 X-15를 투하합니다. 로켓이 발사되고 환상적인 추진력으로 조셉은 우주의 가장자리를 향해 급격히 상승해요. 그는 최초의 저궤도 비행을 하는 자신의 꿈이 곧 실현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셉은 로켓 에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종 장치를 조절합니다. 보통의 푸른 하늘 비행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아름다운 곡선의 지구 풍경과 검은 지평선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각적 특권이죠. 조셉 워커의 반응은 그가 무중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주에 온 걸 환영해요. 조종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워커라는 이름은 항상 그에게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앞으로만 나아가고 더 높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멈출 줄 몰랐어요. 10대 시절 그는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달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갑자기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것을 상상했고 자신이 날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사람과 비행기로서 날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시험 비행사로 일할 때 그는 해질녘에 도시 불빛 위를 날곤 했습니다. 불빛은 아래에서 거대한 모자이크처럼 보였고 그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먼 별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우주비행사가 되고 대단한 영예라고 여겼던 우주비행사 날개 배지를 얻는 그의 꿈은 바로 그때 태어났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셉은 열심히 공부했고 물리학 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는 또한 1951년 드라이든 항공자문위원회 NACA에 가입한 후 초기 X시리즈 항공기와 27번의 로켓 항공기 비행에서 광범위한 시험비행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탄탄한 공학적 지식과 결합시켰어요. 시험비행사가 매일 목숨을 걸도록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용기, 의무감, 헌신, 열정? 전부 다예요. 조셉은 재능 있는 시험 비행사였고 자신의 직업에 만족했지만 항상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X-15 우주 비행 프로그램의 수석 조종사로 초청되었을 때 그는 적임자였어요. 엔지니어와 12명의 시험 비행사를 포함한 팀 전체는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생존할 수 있는 비행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극초음속 비행과 아음속 풍동 시험에 대한 이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 극초음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조종 가능한 비행기를 설계할 수 있을까? 극초음속으로 인한 높은 가열 속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고에너지 환경에서 조종사가 생존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X-15 폭격기의 날개에서 발사되면 처음 몇 초 동안은 자유낙하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로켓이 점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켓 실패의 위험도 상당했습니다. 팀은 또한 대기권 밖에서 조종할 수 있고 고속과 가파른 진입각도로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비행기를 설계해야 했어요. 만약 X-15의 각도가 잘못되면 비행기는 파괴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운명에 도전하는 건 모든 시험 비행사의 임무입니다. 조셉은 비행기의 구조를 자신의 몸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X-15는 조종석이 있는 커다란 추진 연료 탱크처럼 생겼어요. 길이가 15m, 너비가 6m, 높이가 4m였죠. 하지만 추진 연료 탱크는 15m 중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X-15는 추진 연료 없이 6,800kg, 연료가 채워지면 15,000kg의 무게가 나갔습니다. 추진 연료는 액체 산소와 무수 암모니아로 구성됐어요. 마하 6의 초음속, 즉 시속 6,440km의 속도로 날기 위해서는 648도의 높은 온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행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X-15는 강철 인코넬 X로 만들어집니다. 강한 고강도 니켈 철 합금이죠. 오직 3대의 항공기가 제작됐어요. X-15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비행기 중 단연코 가장 빠른 비행기였습니다. 음속의 7배인 시속 7,272km의 속도로 날 수 있었어요. 조셉 워커는 우주 가장자리로 날아갔다가 12분 만에 다시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25,800kg의 강력한 추력을 전달한 액체 로켓 엔진 리액션 모터 XLR-99에 의해 구동됐어요. 워커의 X-15 최초 비행 동안 그는 로켓 모터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고 오! 와! 라고 소리치며 조종사의 좌석에 부딪혔어요. 이 거대한 사출 좌석의 무게는 122kg이었어요. 좌석은 사출 후에 작동하는 두 개의 커다란 안정 날개와 좌석 안정화를 위해 확장되는 두 개의 큰 텔레스코픽 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공기는 작아서 7m 너비에 약 18평방미터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공기의 꼬리는 두 개의 다각형 수평면과 두 개의 수직면을 가진 특이한 것이었어요. 꼬리 표면은 화살의 깃털과 비슷해요. 이것들은 항공기를 안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같은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상단과 하단의 수직꼬리 표면은 기존 비행기에 비해 상당히 크고 두꺼웠습니다. 그것은 쐐기 모양으로 정면과 외면의 뾰족한 가장자리와 뒤쪽에 뭉툭한 베이스가 횡단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추가적인 안정성을 제공했고 항공기가 극도로 빠른 속도에서 뒤집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비행기 코에 있는 공기 흐름 센서가 공기 흐름 방향과 충격 압력을 결정했어요. 이 센서를 볼 노즈라고 합니다.
그것은 항공기의 앞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기류에 따라 서보 구동됐어요. 이로부터 엔지니어들은 영각, 측면 미끄러짐 기울기, 그리고 항공기 위를 흐르는 공기의 충격 압을 얻었어요. 볼 노즈는 고속 비행 중에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액체 질소로 냉각되었습니다. 워커는 때때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계선인 100km 상공 카르만선 위로 로켓 비행기를 비행하는 최초의 시험 비행사가 될 거라고 동료들과 장난스럽게 내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963년 8월 22일 구 1편 비행 중 조셉 워커는 무동력 비행기 X-15가 도달한 최고 고도 107m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X-15는 B-52 날개의 파일론에 매달려 있어요. 끌어올리는 장치는 X-15의 정비, 연료 공급 및 연결 영역에 위치합니다. 모든 비행 전 점검이 끝났어요. 이륙합니다. X-15는 관성 플랫폼과 컴퓨터를 이용한 최초의 항공기입니다. 표준 기압계는 X-15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계기판이 있기는 하지만 높은 고도나 대기권 밖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서 착륙할 때만 사용합니다. 비행의 상당 부분 동안 그는 통제와 안내를 위해 관성 데이터를 사용해요. 발사! X-15가 폭격기에서 떨어져 몇 초간 자유낙하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켓은 85초 이내에 연소하면서 시작되어 엄청난 힘을 생산해요. 조셉은 비행기를 가파른 상승 각도로 끌어올려 긴 포물선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대기 밖으로 나옵니다. 조종사는 창문이 머리 옆에 있어서 시야가 좋아요. X-15의 창밖으로 보이는 시야에서 매우 특이한 점은 조종사가 비행기의 어떤 부분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앞부분도 날개도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조종사들은 자세 참고를 위해 항공기의 코와 날개를 사용합니다. X-15에서 조셉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창틀 뿐이에요. 한편으로는 매우 혼란스럽죠. 하지만 좋은 점은 그러한 전경은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멋진 지평선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사실이에요. 조셉은 이곳이 다른 곳과 달리 얼마나 조용한지 생각합니다. 임무가 완료됐어요. 조셉은 완벽한 포물선을 완성하고 성공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합니다. X-15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할 때 폭발하고 부딪히는 강철 새와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모두 견뎌내고 조셉 워커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는 우주로부터 착륙하여 활공할 준비가 됐어요. X-15는 착륙의 안정성을 상당히 향상하는 몇 가지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속도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를 조절하고 조종사가 안전하게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동력 항공기에 필수적이에요. 브레이크가 더 효과적일수록 힘의 제어가 더 정밀해지고 착륙이 더 정확해집니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조종사는 542km의 거리를 지나 발사된 지 11분 8초 만에 X-15를 착륙시켰습니다. 조셉 워커는 로켓 비행기를 타고 우주로 두 번 날아간 최초의 민간 시험 비행사로서 역사에 남았어요. X-15 프로그램의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시험 비행사들은 획기적인 실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조종 기술과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공은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나사가 수십 년 후에 달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조셉 워커는 많은 상과 소중한 우주 비행사 날개 배지를 받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였어요. 달 착륙을 위한 조종과 작전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달 착륙 연구 차량은 조셉이 조종하도록 맡겨졌어요. 그리고 유명한 달 분화구 워커는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로 날아가고 싶어해요. 무중력, 우주에서 보는 지구의 놀라운 광경, 그리고 반대쪽으로 펼쳐지는 무한하고 무시무시한 암흑의 우주. 네, 다 멋지지만 이런 여행이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산소 부족? 우주에서 떠다니고 우주선에 머무르면서 언제쯤 귀환할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 후자의 경우가 한 러시아 우주비행사에게 실제로 발생했어요. 그는 세계에서 우주에 가장 오래 머문 사람 중 한 명이에요. 33살의 비행 엔지니어 세르게이 크리칼료프는 미르 우주정거장에서 311일을 무중력 상태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게 아니에요. 세르게이의 긴 여행은 1991년 5월 18일에 시작됐어요. 그날 그는 수송선에 탑승하여 미르 우주정거장으로 향했어요. 5월 20일 우주정거장과의 도킹이 완료됐어요. 그곳에서 세르게이는 다른 엔지니어와 함께 우주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여러 번 우주 유영을 하고 수리를 하고 정거장을 점검하고 과학 실험을 했어요. 동료가 있고 할 일이 많을 때 우주에서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르게이가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날 상황이 악화됐어요. 계획에 따르면 임무는 5개월 예정이었어요. 새로운 우주 비행사들이 교대하기로 되어 있었죠. 수송선이 마침내 정거장과 도킹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0일 우주 비행사 중 한 명만이 지구로 돌아왔어요. 세르게이는 미르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는 유일한 비행 엔지니어로 계속 일을 했어요. 우주 정거장은 비워둘 수 없었어요. 세르게이를 대신할 사람이 와야만 했어요. 그는 우주에 그렇게 오래 머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정거장을 떠날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세르게이는 곧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1991년 12월 25일은 소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세르게이는 그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국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기간 동안 러시아에서 큰 위기가 시작됐어요. 아무도 그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주 비행사의 귀환은 불가능했어요. 세르게이의 상태를 상상해보세요.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어두운 우주 공간에 완전히 혼자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어야 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은 서서히 흘러갔어요. 몇 주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우주에 있는 것이 건강에 해롭지 않았다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하지만 무중력 상태에서 인체는 심각한 피해를 입어요. 첫째, 근육이 약해져요. 몸은 필요한 하중을 받지 못하고 근육은 끊임없이 이완된 상태에 빠져 근위축증으로 이어져요. 그래요, 우주비행사는 매일 1년의 운동을 하지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근육 외에도 뼈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약해지죠. 그런 곳에서 6개월을 생활하면 어떤 우주비행사라도 집으로 돌아간 후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데 긴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우주에는 사람에게 위험한 많은 양의 방사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여러 출처에서 나와요. 주요 방사선은 태양에서 나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는 지구의 자기장 덕분에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어요. 거의 모든 방사선이 대기상층에 축적되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죠. 대기 중에 이러한 방사선 축적은 우주 비행사에게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최악의 방사선은 은하 방사선입니다. 먼 별과 은하에서 오고 모든 생물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요. 방사선은 많은 불리한 조건을 유발하고 세포 수준에서 신체를 파괴해요. 요즘 모든 우주선과 ISS에는 방사선을 반사하는 보호막과 코팅이 장착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100% 보호해주지는 않아요. 우주에서는 우주 비행사의 면역 체계가 변합니다.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세균과 미생물이 많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몸의 수비력은 약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다른 우주 비행사가 가져올 수 있는 미생물에 더 취약해요. 또 식품 섭취에도 심각한 제한이 있어요. 튜브에 든 음식은 천연 제품에 들어있는 유용한 비타민을 많이 함유하지 않아요. 비타민이 없으면 몸이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주 비행사는 우주 유영을 해야 합니다. 우주복은 거대하고 불편한 옷이에요. 움직임을 억제하고 몸에 압력을 가해요. 우주에서의 작업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이 시간 동안 땀을 많이 흘려요. 우주복 필터 중 하나가 망가질 수 있고 신체가 방출하는 모든 액체가 우주복 전체에 퍼져 얼굴에 도달할 수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눈물은 시야를 방해해요. 우주 유영 동안에는 수천 가지의 위험이 우주 비행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리를 하다가 뭔가 잘못됐다고 상상해보세요. 렌치는 볼트에서 빠져서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이를 잡으려다 무의식적으로 우주선 밖으로 몸을 밀어낼 수 있어요. 볼트를 잡으면 몸은 이미 날아가고 있어요. 붙잡을 게 없지만 다행히 안전줄이 있어요. 어쨌든 잘못 부착했기 때문에 우주복과 분리될 수 있어요.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몸은 비행 각도를 바꿔요. 이제 단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몸이 회전할 거예요. 지구와 검은 우주가 눈앞에서 번쩍여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분명히 위험해요. 하지만 세르게이에게 그런 일은 없었어요. 모든 우주비행사는 어떤 문제에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훈련해요. 그들은 튼튼한 신체를 갖추고 있어요. 임무 중 약해지긴 하지만요. 게다가 여기에 심리적 요인이 추가돼요. 몸이 약해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친구들을 볼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어요. 여러분을 차가운 진공의 우주 공간으로부터 분리해주는 건 작은 벽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는 또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신경계를 손상시켜요. 다행히 우주비행사들은 엄격한 심리훈련도 받아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자제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6개월 이상 우주에서 혼자 지내면서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면 심각한 긴장감이 생길 수 있어요. 다행히 세르게이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 임무를 수행하고 훈련을 하고 물론 집을 그리워했어요. 한 달 후에도 그는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아직 데려올 수 없어요.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날이 갈수록 그의 사기는 떨어졌어요. 점점 힘이 빠졌어요. 자신이 생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주정거장에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개발된 캡슐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세르게이는 정거장을 관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러시아는 우주정거장 위치를 다른 나라에 팔았어요. 또한 미르도 팔고자 했어요. 이것은 세르게이가 계속 정거장을 작동시켜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세르게이의 임무는 계획보다 두 배나 오래 지속되었어요. 그 결과 우주에서 10개월, 즉 311일을 보내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이 기간 동안 그는 약 5,000번 지구 주변을 날았어요. 마침내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식을 들었어요. 집에 가게 됐어요. 독일이 우주정거장으로 가는 티켓을 사기 위해 약 240억 원을 지불했어요. 독일이 교체 우주 비행사를 보내기로 했어요. 크리칼료프는 캡슐에 올라 지구로 날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주 비행사가 착륙했고 모두들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는 매우 야위었고 땀에 젖어 있었고 지쳐 있었어요. 네 명의 남자가 그를 캡슐에서 꺼냈어요. 그들은 그가 땅에 서도록 도왔고 모피코트를 덮어주고 육수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그런 비행은 그의 삶에 영원히 상처로 남을 것 같았지만 우주 비행사의 사기는 높았어요. 2년 후 그는 다시 우주로 가서 나사 우주 비행 왕복선을 타고 비행한 최초의 러시아 우주 비행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2년 후 그는 ISS에서 처음으로 생활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2005년에 그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행을 했어요. ISS에서 6개월 정도를 보낸 후 착륙선을 타고 돌아왔어요. 이 비행 후 그는 총 803일 동안 우주에 머무른 것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불과 10년 뒤 누군가 이 기록을 깨뜨렸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할게요. 안녕하세요, 밝은 면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매우 특이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우주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초기 우주 비행사들은 화장실이 전혀 없었다는 건 알고 있었나요? 최초의 미국인 우주비행사이자 두 번째 우주인인 앨런 셰퍼드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비행은 15분간 지속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우주선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셰퍼드는 예정 발사 약 1시간 전에 우주선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기상 조건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로켓 발사는 2시간 연기되었습니다. 앨런 셰퍼드는 이 시간 내내 우주선 안에서 등을 대고 누워있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야 할 필요를 느끼고 지상 관제소에 알렸어요. 하지만 만약 앨런 셰퍼드가 볼일을 보기 위해 로켓 밖으로 나간다면 로켓 발사는 무기한 연기될 거예요. 그래서 지상 통제실은 그가 로켓 밖으로 못 나오게 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잡는 거였어요. 결국에 그는 우주복 안에 볼일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주복과 그 아래에 있는 옷이 면으로 만들어져서 다행이었습니다. 흡수력이 좋아서 모든 액체를 흡수했어요. 그래서 앨런 셰퍼드는 편안하고 비교적 건조한 상태로 비행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우주복의 센서를 꺼야만 했어요.
우주 부위 젖으면 유전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우주에 간 최초의 사람 유리 가가린은 로켓이 발사되기 전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로켓으로 이동하던 중 로켓에 도착하기 몇 분 전 그는 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고 볼일을 봤어요. 덕분에 유리 가가린은 거의 2시간 동안 편안하게 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긴 여행 전에 항상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중에 나사는 더 긴 임무 수행을 위해 사람들을 우주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우주비행사들의 생리현상을 해결했어요. 그건 우주비행사가 적용해야 하는 실린더로 되어 있었어요. 우주비행사들은 허리 근처에 이 시스템을 장착했어요. 이 실린더는 모든 오물을 수거하는 봉투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건 최초의 나사 화장실이었어요. 편안하고 저렴했죠. 나사는 또한 우주비행사들의 식단으로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소화 과정을 늦춰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시간에서 오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었어요. 우주비행사 중 한 명 존 클렌은 이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의 지구 일주비행은 약 5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특별한 식단과 약물은 우주비행사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불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죠. 그는 대기권에 재진입하기 직전에 볼일을 봤어요. 과학자들은 그의 배설물을 분석했을 때 그 양이 보통 사람의 방광 최대 용량보다 35% 더 많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비행사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았고 비행이 편안했다고 했어요. 오늘날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정거장이나 우주선과 우주에서 시간을 보낼 때 대체로 최대 9시간 동안 우주복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내에서 일반 화장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문제 해결책은 간단해요. 기적이죠. 물론 지구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최첨단이고 천에 특수 흡수제가 부착되어 있어요. 이건 오랫동안 우주비행사의 몸을 건조하게 유지해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 고등학교 교사예요. 만약 우리가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면 학생들의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화장실이 어디예요? 일 거예요. 자 물론 우주에 대해 배운다는 것도 신나는 일이지만 알고 보니 무중력 상태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꽤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뒷마당에서 호수로 꽃에 물을 주면 일정한 물줄기로 물이 나옵니다. 중력이 물줄기를 당겨서 여러분이 겨냥하는 곳에 떨어뜨리죠. 우주에서는 아시다시피 중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호수에서 나오는 물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표적을 맞춰야 한다면 훨씬 더 어려워요. 물줄기가 물방울로 변할 수 있어요. 물방울이 벽에서 튀어서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날아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보통의 지구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날아다니는 물방울에 둘러싸이게 될 겁니다. 이 문제 해결책은 우물을 끌어당기는 힘을 만드는 거예요. 중력이 없다면 진공으로요. 비행기 화장실 같은 거죠. 거기서 물 내리기 버튼을 누르면 항상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건 팬이 공기를 배수조 밖으로 퍼내기 시작하는 소리예요. 압력이 충분히 낮아지면 배수구 구멍이 열리고 순식간에 모든 폐기물이 아래로 당겨집니다. 이건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우주 화장실이 작동하는 방식인데 우주정거장은 처음부터 이런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호스의 물은 중력이 아닌 팬에 의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기로 인해 물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 일반 화장실로는 안 돼요. 국제 우주정거장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호스를 잡고 버튼으로 화장실을 작동시켜야 해요. 안에 있는 팬이 돌기 시작하면서 공기를 잡아당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공청소기의 볼일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깔때기 모양의 독특한 호스 끝에 있어서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아들이는 공기 흐름이 모든 물방울을 모아서 탱크 안으로 보내요. 그 안에는 많은 필터와 화학물질이 포함된 전체 폐기물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강력한 산이 든 탱크도 있어요. 우물 속의 고체를 녹이기 위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시스템의 필터와 밸브가 막히고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중력 없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물이 새는 변기는 매우 불쾌할 거예요. 그 산은 금속도 쉽게 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화장실 재료는 특별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졌고 내성이 매우 강하고 매우 비싸요. 정화가 끝난 후 우수는 직수로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시 우물이 되고 그 순환이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걱정 마세요. 정화 시스템은 매우 잘 작동해서 물을 마셔도 전혀 해가 되지 않아요. 커피 맛을 망치지도 않을 거예요. 큰 볼일을 보려면 단계가 약간 더 복잡해져요. 지구에서처럼 우선 변기 뚜껑을 열어야 해요. 이때 이전처럼 동일한 팬이 켜집니다.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변기에 앉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역시 쉽지 않아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변기에 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발을 묶을 끈과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요.
팬이 제대로 작동하면 오물이 폐수 탱크로 들어갑니다. 종이와 휴지도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고체 오물의 각 부분은 봉지에 밀봉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이 쓰레기 봉투를 특별한 통으로 보내요. 이 통은 화물 우주선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ISS에 보관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음식과 물, 그리고 과학 장비를 공급받아요. 그러고 나서 화물 우주선이 오물과 다른 쓰레기가 된 통을 싣고 갑니다. 그 후 화물 우주선은 도킹을 풀고 지구로 돌아올 준비를 해요. 하지만 화물 우주선이 대기 상층부의 공기와 맞자로 인해 완전히 연소되기 때문에 모든 쓰레기는 지구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처리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쓰레기가 담긴 통을 우주 공간에 직접 버리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은 결국 그 통을 끌어당기고 역시 대기 중에서 답을 해요. 현재 나사는 대변 오물을 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결국 물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스쿠터 크기의 작은 이 우주 화장실의 가격은 약 230억 원이라 됩니다. 제조와 수십 년간의 개발을 포함했어요. 그리고 이 가격은 국제 우주정거장까지의 배송비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 돈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인 부가티 베이론이나 비슷한 것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전용기나 개인섬 같은 거요. 그 돈으로 몇 개를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우주로 돌아갈게요. 여정은 발사대에서 시작됩니다. 나중에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화물을 운반할 로켓이 조립되어 있어요. 점화, 로켓 엔진이 켜집니다. 엔진은 매 초마다 수백 킬로그램의 연료를 태워요. 로켓이 올라가요. 그리고 연료가 모두 연소되면 로켓의 1단계 도킹이 해제됩니다. 그건 지구로 돌아 연착륙해요. 부스터는 연료 충전 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1탄 부스터가 도킹 해제되면 로켓의 두 번째 단계가 엔진을 점화해요. 더 많은 연료가 연소되면 로켓이 ISS 고도 해수면으로부터 약 400km에 도달합니다. 일단 궤도에 오르면 화물 우주선은 ISS와 도킹해요. 우주 화장실이 배달됐어요. 하지만 펠컨 9와 같은 부스터 로켓을 발사하는 데는 약 500억 원이 들어요. 우린 또한 화성에 사람들을 보낼 계획이고 그 여행은 약 7개월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편안한 화장실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230억 원짜리 화장실의 디자인은 개선될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더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공간을 덜 사용하고 연료를 더 절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 면 가족 여러분, 매일 밝은 면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별은 일단 폭발하면 원래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별은 거대한 초신성 폭발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한 좀비 별은 매우 희귀합니다. 과학자들은 LP40365라고 불리는 정말 큰 좀비 별을 발견했어요. 부분적으로 연소된 백색 외성이에요. 백색 외성은 수소를 모두 태운 별인데 그 수소는 이전에 그 별의 핵연료였어요. 이 경우 최종 폭발은 보통보다 약했을 거고 전체 별을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별은 폭발하고 싶어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일부 물질이 여전히 남게 된 거예요. 이런 좀비별 중 하나는 백색 외성이거나 폭발로 인한 잔해일 뿐이에요. 그 별은 다른 별을 너무 많이 삼켰고 놀랍게도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만약 달에 가서 방금 생긴 듯한 발자국을 본다고 해서 그곳에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달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발자국이나 유사한 흔적은 100만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고 그 발자국을 천천히 지울 수 있는 미풍도 없어요. 우주공간에서 여러분은 두 개의 금속 조각을 손으로 함께 용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힘과는 상관이 없어요. 힘들이지 않고 그냥 같이 누르기만 하면 돼요. 지구 대기 중에 산소는 금속 표면에 얇은 층을 만들어요. 그건 장벽과 같죠. 그래서 이런 속임수가 지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주에서는 완벽하게 논리적이에요. 만약 우주에 간다면 우주선을 타고 있지 않을 때 우주복을 벗지 마세요. 폐 안의 공기와 신체 나머지 부분의 산소가 팽창할 거예요. 보통 크기의 두 배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좋은 소식은 피부는 형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탄력이 있어서 폭발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나마 위안이 되네요. 우주공간에서 매우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울기 시작한다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눈물은 안구 주위에 모여요. 눈이 너무 건조해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혀표면을 포함한 몸에 노출된 모든 액체는 증발할 거예요. 불타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주에서 불은 태울 수가 없어요. 불은 산소를 타고 번지는데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이죠. 로켓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환기 시스템만 끄면 돼요. 중력이 감소된 상태에서 강렬한 연기 불꽃과 물질이 녹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사용하는 일반 소화기는 거품을 무작위로 방출하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음파를 이용해 불을 끄는 소화기를 개발 중이에요. 소리의 강도가 클수록 더 큰 불을 끌 수 있지만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 우주비행사들이 귀가 먹을 수도 있어요. 블랙홀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중력이 너무 강해서 아무것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굶주린 괴물이 아니에요. 일단 어떤 물체가 귀한 불능지점, 사상의 지평선이라고도 하는 곳에 다가가면 사라지게 돼요. 되돌아갈 길이 없어요. 하지만 양자물리학은 그 어떤 것도 실제로 데이터를 파괴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진정한 역설이죠.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이 사상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뚜렷한 경계선이 있는지도 몰라요. 단지 잠시 동안만 물건을 가둘 뿐이에요. 그 후 갇혀있던 에너지는 어떻게든 빠져나가지만 형태가 달라질 거예요. 무언가가 블랙홀에 들어가면 모양이 변하고 스파게티처럼 늘어나게 돼요. 이것은 중력이 물체를 한 방향으로 잡아당기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쥐어짜기 때문에 발생해요. 파스타의 역설처럼요. 원자 하나 크기의 블랙홀은 매우 큰 산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은하 중심에 궁수자리 A라고 불리는 블랙홀이 있어요. 질량은 10억 개의 태양과 맞먹어요. 운 좋게도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지구상공에는 소프트볼보다 더 큰 소위 우주 쓰레기 2만 3천 개 이상이 최대 시속 2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떠다니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50만 개의 잔해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구슬 크기예요. 우주 쓰레기는 유성체라고 불리는 자연입자와 지구에서 인간이 만든 인공입자로 이루어진 잔해예요. 유성체는 태양을 공전하는 데 반해서 대부분의 인공 잔해는 지구를 공전해요.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공위성에서 로켓에 이르는 거의 9천 개의 우주선이 발사됐어요. 아주 작은 조각도 그렇게 빠른 속도라면 우주선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은하, 행성, 혜성, 소행성, 별, 우주 천체는 우리가 우주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은 전체 우주의 5% 미만을 차지해요. 우주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인 암흑 물질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우주의 모든 질량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암흑 물질은 매우 많아요. 심지어 우주의 25%를 차지할 수도 있어요.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나머지 70%를 이룹니다.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지만 전체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암흑 물질은 팽창을 느리게 해요. 암흑 물질은 우리가 아는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와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또한 암흑 물질 간의 상호작용도 없어요. 상호작용이 있다면 우리는 암흑 물질 은하, 암흑 물질 행성 또는 다른 천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우주에서 본 가장 큰 구멍을 발견했어요. 10억 광년을 가로지르는 거시 공동이에요. 우연히 발견됐어요. 연구팀 멤버 중 한 명이 심심해서 추운 지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것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지도, 즉 CMB에 있는 변칙이에요. 사방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희미한 빛이 우주를 채우고 있었죠. 그것은 빅뱅 이후 발생한 장광으로 거의 140억 년 동안 우주를 통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CMB 대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운 거대한 지역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연구팀은 무선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그 전체 지역에 아무런 무선 신호가 없었어요. 그것은 은하나 성단이 없고 너무 추워서 암흑 물질이나 일반 물질이 없다는 의미예요. 거시 공동은 비어있고 연구원들은 그것이 암흑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빛은 여전히 그것을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주에서 유일한 공백은 아니지만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규모예요. 항성 주변 지역은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기에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을 때 생명체 거주가 가능해요. 지구가 명왕성이 있는 곳에 있다고 가정해봐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다와 대기의 많은 부분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만약 지구가 수성의 자리에 있었다면 태양에 너무 가까워서 물이 모두 증발할 거예요. 이러한 거주 가능한 지역은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행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행성 표면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는 이런 규칙을 따르지 않아요. 유로파는 골디락스 존 밖에 있지만 여전히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목성과 그 위성들이 유로파에 에너지를 보내요. 유로파는 목성 주위를 돌면서 모양이 변해요. 지구에서 조수 간만의 차이가 생기는 것과 비슷해요. 지구의 물은 달의 조성력에 대한 반응으로 그 모양이 변하죠. 고체 물체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면 그 물체에 압력이 가해져요. 그런 방식으로 물체에 에너지가 전달돼요. 마치 라켓볼을 하는 것과 같아요. 워밍업 하는 것처럼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공을 몇 번 칩니다. 공을 칠 때마다 공 모양이 약간 변해요. 유로파의 표면은 얼어 있지만 얼음의 균열이 있어요. 얼음이 갈라진 곳에서는 능선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얼음 덩어리가 움직이고 다시 얼어요. 겨울에 북극해 위를 날아가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빙판이 계속해서 깨지고 다시 얼기를 반복하죠. 그래서 유로파는 완전히 얼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얼음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바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위성은 유로파뿐이 아니에요.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 이오 또한 이런 조성력 때문에 따뜻해요. 이오는 또한 항상 화산이 분출해요. 그래서 천체를 따뜻하게 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태양뿐이 아니에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주가 지금으로부터 약 30억 년에서 220억 년 후에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건 밀집 상태에서 형성됐다는 뜻이죠. 시작이 있다면 아마 끝도 있을 거예요. 그때쯤 우리는 없을 거예요. 인기 있는 이론 중 하나는 팽창이 둔화되고 중력이 우주를 수축시킬 강력한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혼란으로 이어질 거예요. 은하, 별, 행성, 천체가 모두 움직이고 충돌하고 결국엔 서로를 파괴할 거예요. 역전된 빅뱅, 엄청난 혼란이죠.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것이 붕괴돼요. 하지만 우울해하지 말고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지구상공 400km에서 시속 약 28,200km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우주비행사들은 매일 16번의 일출과 일몰을 지켜보며 자신의 생존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지한 채 상자 안에서 우주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구 넘어 다른 세계로 향해야 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주목할 만한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몸이 우주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1년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보낸 나사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보다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우주비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켈리 씨도 우주여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실험 대상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우주비행사들과는 다른 점이라면 켈리 씨에게는 역시 우주비행사인 일란성 쌍둥이 마크 씨가 있어요. 이것은 연구원들이 매우 다른 두 환경에 살고 있는 두 형제를 관찰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 명은 지구에, 또 한 명은 지구상공 400km에서요. 우주비행사는 우주에 갔고 그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쌍둥이 형 마크가 지구에 머물렀을 때 동생이 궤도에서 보낸 시간 덕분에 둘 사이에 나이 차이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정지해 있는 관찰자보다 움직이는 물체에게 더 느리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은 지구처럼 중력 질량에 가까워질수록 더 느리게 움직여요.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같은 속도로 시간을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빠르게 움직이고 가속할수록 시간이 더 많이 느려지는데 스쿠시는 우주에서 위아래로 오가며 시속 약 28,200km의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형 마크는 0.005초를 더 오래 산 셈이 됐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1964년에 6초 간격을 두고 태어났지만 지금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6.005초가 됐어요. 시간 왜곡은 시간 팽창으로 알려져 있는데 켈리 형제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그들이 서로 비교하여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그리고 지구라는 큰 물체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와 속도에 따라 시간은 다른 시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더 빨리 혹은 더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비행사들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느리게 나이를 먹는다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을 지하실에서 보내면 지구 표면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작은 규모에서는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아요. 만약 평생을 지하 운둔자로 산다고 해도 땅 위에 다른 사람들보다 1초도 되지 않는 시간만큼 더 천천히 늙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뇌에 과부하가 걸릴지도 몰라요. 발목에 찬 시계는 결국 손목에 찬 시계보다 시간이 늦어질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머리는 발보다 더 빨리 늙습니다. 산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수면에 사는 사람들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갑니다. 이것의 전형적인 예는 쌍둥이 시나리오예요. 쌍둥이 중 한 명은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떠나고 다른 한 명은 지구에 남습니다. 우주여행을 떠난 쌍둥이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겨우 한두 살을 더 먹었을 뿐이지만 지구에 있었던 쌍둥이 자매는 10년 이상 나이를 먹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 사람은 없지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궤도로 쏘아올린 원자시계가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을 똑같이 맞춘 시계 하나는 지구에 있어요. 우주에서 돌아온 시계는 지구에 있었던 시계보다 아주 약간 시간이 늦어졌어요. 시간은 훨씬 더 복잡해지는데 시간 팽창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국제 우주정거장에 살고 있는 우주비행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비행사들은 420km 상공에 떠 있고 거기서 지구의 중력은 지표면보다 더 약합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그들에게 시간이 빨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주정거장은 1초당 약 8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지상의 사람들에 비해 우주비행사들의 시간이 느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몇 밀리초 더 나이를 먹게 된 형 마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오래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생 스콧이 긴 우주 체류 시간으로 인해 몸이 더 빨리 악화된다면 말이죠. 나사의 쌍둥이 연구에 참여한 10개의 과학팀은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340일을 보내기 전후와 도중에 형제 우주비행사를 연구했습니다. 그 팀들은 각 쌍둥이의 신체 기능을 검사했어요. 기억력 검사도 했어요. 우주여행으로 인해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두 남성의 유전자도 조사했어요. 그들은 긴 우주여행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주 생활은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면역 체계를 과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정신과 기억을 무뎌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서 경험했던 대부분의 변화는 일단 지구로 돌아오면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요. 연구원들은 지구로 돌아온 지 6개월 후에 그를 다시 검사했습니다. 우주에서 활동 변화가 있었던 유전자의 대략 91%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우주 모드에 머물렀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면역 체계는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DNA 복구 유전자는 여전히 지나치게 활발했고 그의 염색체중 일부는 여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게다가 우주비행사의 정신 능력은 여행 전 단계에 비해 떨어졌어요. 단기 기억력과 논리 테스트에서 속도가 더 느렸고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 결과가 우주비행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사람만을 관찰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시계가 멈춰있고 여러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여행하고 있어요.
우연히 이 시계를 지나쳐가다가 힐끗 보면 시계가 느리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시계의 기계적 기능이 작동하는 속도가 여러분보다 느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과거의 시간이며 여러분은 이미 그 초를 건너뛰고 미래에 있어요. 고속 여행 실험을 하는 동안 여러분은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몸속의 모든 과정이 같은 속도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몸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작동을 멈추는 상태가 되죠. 이 노화 현상은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 텔로미어라고 불리는 세포의 단백질 구조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 구조들은 우리의 세포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세포 복제가 발생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힘을 잃기 시작하는데 이를 텔로미어 길이라고 합니다. 텔로미어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짧아지면 세포는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텔로미어는 언제 우리가 죽게 될지를 결정하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카운트다운 타이머라고 할 수 있어요. 텔로미어 길이는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는 타이머를 가속화합니다. 나사의 쌍둥이 연구 실험에는 두 형제의 텔로미어 길이 변화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 탑승해 있는 동안 우주에 있던 형제의 텔로미어 길이가 증가했어요. 임무 전에는 두 형제의 텔로미어 길이가 거의 같았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들을 무시한다면 두 형제는 거의 비슷한 나이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주에서 한 형제가 지구 궤도를 도는 동안 그의 텔로미어 길이가 거의 14.5% 더 길어졌습니다. 우주에 있는 쌍둥이 형제는 생물학적으로 지구에 있는 쌍둥이 형제보다 몇 살 어렸어요. 왜냐하면 우주 형제의 텔로미어 길이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텔로미어의 길이가 예상대로 복구되는 데는 귀환 후 거의 190일이 걸렸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혈액 샘플은 검사를 위해 지구로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혈액이 더 이상 국제우주정거장의 속도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시공간 역설에 따르면 우주 형제가 돌아왔을 때 더 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텔로미어 길이는 임무 수행 전처럼 원래 상태로 복구됐어요. 우주 형제는 다시 지구 형제와 같은 나이가 됐어요. 중력 부족은 노화에서 이런 강렬한 변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중력은 우리 신체 시스템의 대부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을 예로 들어볼게요. 노인들의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고 운동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주비행사들은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해요. 그래서 우주에 장기간 머무는 우주비행사들은 이 효과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비슷한 과정이 뼈에서도 일어납니다. 특정한 나이가 되면 지구상의 사람들은 보통 1년에 1에서 2%의 비율로 뼈 질량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뼈의 질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한 달에 1에서 2% 정도로요. 우주비행사들의 몸은 몸무게를 지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뼈는 새로운 뼈의 생산을 줄이고 오래된 뼈의 흡수량을 증가시키기 시작합니다. 운 좋게도 골격체계는 지구로 돌아오면 보통 정상으로 돌아와요. 만약 우주가 ISS 궤도를 도는 동안 방사선과 같은 우주의 모든 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면 지구 형제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비록 그 차이가 0.005초에 불과하지만 우주비행사들은 여전히 노화 과정의 증상 중 일부가 지속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음번에 주말이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바닥에 엎드려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세요. 주말이 더 길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번 셈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는 우주에 갈 필요도 없을 거예요.